것이죠. 이 온라인반이 지금 어제도 보니까 밤에 뭐 12시, 1시에 뭐가 검색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막 올려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답사해가지고 신장 해보시고 질문할 게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사진도 찍어가지고 질문하면 제일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 보내면 되겠고, 저한테는 주로 현장 입찰할 거, 요거를 질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입찰할 거 질문 외에는 다 부원장한테 하면 됩니다. 그래야 되지. 온라인방 같은 경우 특히 막 수십 명이 보고 있는데, 그거다가 밤 1시나 올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답변 올리고 또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갖고 결국은 잠좀 잡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던데 그러지 마시고 좀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공매를 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돈좀 벌려고 배우는 거죠. 돈좀 벌고 또 노후에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인당 500만 원 연금을 알랑달랑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준비를 하세요. 500만 원, 나는 필히 조기에 달성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럴라 크면은 이제 낙찰도 받고, 농지원부 같은 것도 만들고 막 해야 될 준비물, 농지원부 등 미리 준비를. 자, 2번 봅니다. 법원 경매하고, 온미드 공매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한 71가지 정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지난번에, 제가 이게 702선이 했거든요. 이 책을, 지난번에 발간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40가지 정도, 이제 지금 벌써 한 100가 됐다, 그죠? 약간 세분화 많이 됐던 얘기죠. 됐는데, 어느 법무사가 보시고 상당히 분류가 잘 됐다. 뭐 한번 연락 받은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경매는 주로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자, 공매는 변호사가 전화 왔어요. 공매는 근거법이 뭡니까? 무슨 법률을 봐야 좀볼 수가 있느냐? 공매를, 온비도 공매를. 그러면은 국세징수법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61조부터 87조까지. 요거 보시면은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고. 경매는 78조부터 한 162조.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두 개는 조금 더 깊게 보실 분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 규칙이 있고요.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이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우리 대법원에 종합법률 가면은요, 제일 우측에 요게 규칙예규 선례근데 있죠. 여기에다가 부동산 등의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을 넣으면은 경매에 아주 세세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낙찰자가 경매 기록을 열람을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보면은 계장님이 잔금을 느껴지는 복사할 수 없다 이라거든요. 여기 보면 지침이 보면은 다할 수도 다 지대가 있어요. 낙찰자도 경매 기록을 만져 볼수 있고 복사를 가고 필요하면은 복사해둬라 복사하자고 할수 있는데 경매 개당도 신임 개당도 잘 모르겠죠. 잘 모르니까 사실은 막 이해는 가는데 여기 다 있다. 웬만한 거는 사실 최소한 부분이 있다 보면 돼요. 자, 2번 봅니다. 아, 그다음 봅니다. 스마트폰에서 법령을 검색하고 싶으면, 자, 이렇습니다. 법정에 가세요. 여러 가지 법률의 예로, 주택이나 보호법 3조 등등 해서 법률을 보려고 하면요. 농지법 뭐 2조, 이를 보려고 하면은, 손에서 보는 게 있어요. 손에서. 손에서 보려고 하면 어디서 보냐면은,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여성 변호사 한 분이 법률만 놓으면은, 5초도 안 돼서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거 신기하다. 내가 보니까, 딴거 아니에요. 플레이스토어 가지고 로엠비를 깔았다. 로엠비. 이건 법령본 무료거든요. 로엠비를 다운받으면은 그것을 바로 법령하면은 찾기가 쉬워요. 저도 해보니까. 로엠비를 깔아보세요. 그래서 농지법이죠. 우리 뭐 농지증 이런 거 있죠. 법령조항이 이제 있으면 쉽게 찾기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심 판결문을 검시하려고 하면은 어디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보통 대법원 거는, 물론 대법원에 있지만은, 1심, 2심은 잘 없어요. 지금 전국에 다 돈을 줘도 또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심을 먼저 보고, 2심 보고, 1심 보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L박스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자, 됐죠? L박스 많이 해봤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일간신문에, 매각 공고를 합니다. 부동산
경매 공고해가지고 이 신문에 나와요. 이게. 그럼 이 조항이 쭉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할 거고요. 요것처럼 공매도 압류재산, 공매재산하고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 봐야지. 자, 이렇게 해서 공매가 경매나 공매가 하기 전에 보통 뭐한 14일 전이나 뭐 한 15일 전에 2주 전쯤 되면 이 신문에 먼저 내고 보통 인터넷에 출력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이렇게 내고 나면은 내기 전에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러면 등기부 등본에 뭐가 나오죠? 임의경매.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 가져가는 거. 판결문. 판결문으로 하는 경매는 무슨 경매를 합니까? 그러면. 판결문. 보통 집행권은 그죠? 집행권은. 집행권으로 하는 것은 강제 경매다.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그죠? 요거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다가 사인하면, 여러분 사인했어요. 그래갖고 경매들 하면 임의경매. 그 다음에 차용금 정서, 지급명령, 이거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하면은 강제경매. 막 그런데 흐름은 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창원 세무서에서 압류가 보통 먼저 찍힙니다. 이게. 그럼 순위번호가 예로 1이다. 그뭐1-1 해가지고 부기등길에서 공매 공고 이렇게 또 찍히면서 공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등기부 등본에 공매 공고가 보인다. 임의 경매가 두개 같이 볼 때가 있어요. 한 물건에. 그러면 이제 은행은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고, 세무서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제 대행을 의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히 임차인은, 예로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임차인들은 두 군데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안 하면은 무시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할지 모르지만은 등기부 등본에 각구에 임의 경매, 공매 공고 보이면은 임차인이나 임금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은 두 군데 다 배당 요구를 해서 챙겨야 되겠다. 그게 중요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요 보면은 충남 논산에도 보면요. 똑같은 것이 요게 101호인데 왼쪽은 경매, 오른쪽은 공매. 이렇게 막 달릴 수가 있죠. 예. 그럼 요두 개를 같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은 더 쉬워요. 그래서 공매는 좋은 점은 예로 국세다, 법정기일이 언제다, 세금이 1억이 부과가치세가 밀린 게 있다 이런 게다 나옵니다. 공매에서는. 근데 경매는 그게 안 나와요. 그마마 차원세금서 압류했다 요것만 나오니까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이게 배당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때 많아요. 또 공매가 좋은 점은 구독선 예상배당표는 경매는 있는데 공매는 예상배당표가 없어요. 자, 그런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물건이 요 보면은 101호인데 요 101호죠. 논산에 101호인데 경매도 있고 여기 보면은 또 공매도 101호가 있고 같이 움직여 있습니다. 그럼 101호만 보겠습니다. 자, 경매에서 보면은 20에 337이 1번 봅니다. 자, 20에 337이래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이 아니다. 33몇 번이죠? 7이네. 337이의 물건번호 1번. 요 1, 2, 3, 4, 4죠. 그럼 한 사람이 4개를 경매를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 요 눌렸습니다. 눌려 보니까 논산의 빌라인데, 그죠? 전용이 15평이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뭐 법인 건데, 그죠? 법인이 새마을금고 돈을 빌렸는데 이제 경매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3차라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도시형 이런 생활주택이 경매 놓은 것 같아요. 한 4개, 5개 나왔는데 여 보면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그죠? 생활주택. 주차가 조금 안 좋죠? 자, 여 보니까 근저당이 새마을금고에서 설정을 했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자, 2016년도 설정, 이게 말 속에 있는 등기인데, 그 다음에 쭉, 뭐, 이건 사실 필요 없는 이야기죠. 근저당이 있는데,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법인에서, 뭐, 전입신고했다, 늦게, 직원이, 이렇게 해서, 뭐, 전입했다, 그런 것은, 지금은 중소기업체가 임차인이 되고, 직원이 전입신고해도 그걸 받아줍니다. 이게, 법을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죠? 후순위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요 보면은, 이제 요거 낙찰되면은, 요거 가지고 빼고, 요거 가지고 소액 임차인, 그죠? 법인에 이제 직원이 있으니까 500은 받고,
그 다음에 요 보면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요거 받고 요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있으면 1억이면 1억 뺏기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근데 공매는 재산 명세가 보면 요 금액을 다알수 있어요. 금액 다알수 있고 날짜도 알수 있고 근저당보다 빠르다 늦다 이런 거다 나옵니다. 공매에서는. 그래서 경매도 공매처럼 재산 명세 그 데이터를 경매도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르니까 일단 빼안한 겁니다. 금액이. 빼안았고 일단 10만 원 가져간다 했지만은 10만 원 가져갈지 안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체납액이 10만 원고 설정 날짜가 하루도 빠르면은 여러 7천만 원 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깡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여기 또 공매가 됩니다. 공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는 번호가 뒤에 제가 이어놨죠. 2020, 그죠? 2020에 공매에 가서, 그죠? 2020 마이너스 또 얼마입니까? 12379 마이너스 00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공매를 이번에 나왔어요. 예. 똑같은 게 공매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입찰을 준비 중인데, 자, 봅니다. 공매도 보니까 토지가 오히려 더 큽니다. 전용이, 그죠? 이게 더 큽니다. 사실. 자, 뭐, 대한들 놔두고. 자, 일단은 공매는 좋은 것이, 여기 있죠, 요거. 요게, 요거 경매에 매각 물권 명세서 이런 겁니다. 쓴 길이. 자, 재산 명세를 보면은, 종전에 못 반, 자, 잘 봅니다. 공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없었는데, 2012년도에 요거를 신설했습니다. 하라고. 경매처럼 누구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이, 전용이 15평, 대지권이 27평. 아, 크다, 그죠? 101호. 그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성과 면담했는데 임차를 안 아껴주더라. 면담도 그죠? 자,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오은영 씨가, 임차인이, 뭐, 연말에 이래가지고, 전입 확정을 하고, 이건 놔두고요. 전입 확정을 하고, 1500에, 배당 요구를, 배분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했다. 그러면은, 새마을금고 싸움하면 우지 됩니까? 자, 새마을금고 날짜보다도 일단 늦죠? 늦으면은, 이거는 후순위다. 이렇게 봅니다. 후순위 임차인. 근데, 일단 소액이 있으면은, 소액 보증금은 이게 이제, 아까 500이 나왔는데, 왜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요거를 보면요. 근저당보다는 늦으니까, 소액보증금 해당되면 그건 받아야겠죠. 자, 받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400만 원. 이것도 빠릅니다. 은행보다 빨라요. 은행보다 빠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논산세무서 쭉 있는데 하여튼 이 날짜보다 전입일자가 아까 하나 늦었죠. 요 보면 제일 빠른 게 요거네. 요거보다 늦기 때문에 우리는 별 신경 쓸거 없어요. 넣기 때문에 그냥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짜보다 이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면 됩니다. 등기일자보다 늦으니까 후순위 세입자는 10명이나 100명이나 신경 쓸게 없어요. 그냥 배당을 받는다 받으면은 명도가 쉽겠죠. 여러 소액보증금을 받아간다 하면은 이제 명도에서 지가 받아가야 되니까 명도가 이사비 얻는다 그런 장점만 알수 있지 나머지는 세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깊게 여러분들이 막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매와 공매가 똑같은 물건이 달리는데, 자, 여기 봅니다. 등기부를 보면 일어나세요. 등기부를 보면은, 건물 등기를 보면요. 쭉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가 갖고 옵니다. 갖고에 쭉 보면은, 공매는 일어나세요. 공매는 압류하지 먼저. 논산시에서 압류합니다. 압류를 하고 7-1 부기등기를 합니다. 7-1 해갖고 부기등기를 해서 공매공고 자 이렇게 놓으면은 마음속으로 아 공매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임차인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빨랑빨랑 배분요구 종기리진에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매공고가 떨어지면은 요거 뒤에 전입하면은 소액보증금을 안 줍니다. 알겠죠? 소액보증금 해당도 안 돼요. 이 날짜 기준입니다. 소액보증금 주는 거는. 임의경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임의경매가 만약에 있어도 마찬가지. 근데 임의경매 있고 이게 뒤에 가 있으면은 이 날짜 기준합니다. 이 날짜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매가 되고 있고 경매는 이겁니다. 임의경매 해갖고 번호 넣죠. 그럼 이거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임차인 같으면은 법원도 가야 되고, 자산관리공사도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전세 계약서 하고 주민등록 가지고 가서. 알겠죠? 신고해서 돈을 달라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낌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경매, 공매 움직일 때는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이해보면 더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용산구 호암동이 있다. 그죠? 법원의 경매 기록 중에 매수 희망자는 세 가지만 볼수 있다.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내각문에서. 자, 요 중에서 3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두 개의 합치기 해가지고, 두 개, 1, 2번 합치고, 임차인이 권리 신고한 걸다 합쳐가지고, 이제 종합보고서가 요겁니다. 어떤 사람이라 돼? 내가 묶은 면서 뭐냐는 게 품질 보증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쉽게 얘기하면은. 아, 그만큼 중요하다. 그죠? 자, 그 외에 임차인이 제출한 권리 신고 배당금 신청서를, 첨부, 요거를 전부 다 종합한 것이 3번 요겁니다. 요걸, 이거. 그 다음에 낙찰받고 7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서, 유치권 신고 등은 매수 희망자가 볼 수가 없다. 알겠죠? 매수 희망자는 그걸 볼수 있는데, 1, 2, 3번 정도는 인터넷에 나오니까, 막 그거를 보고, 구독자에서 보고, 여러분 클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호암동 합니다. 간단하게. 18에 1137. 호암동이, 조금 재미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남산 아시죠? 남산. 남산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산. 주택인데 토지는 용산구의 땅입니다. 구의 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건물만 나왔어요. 여기 지하 1층, 2층, 지하 1층, 1층, 2층. 이렇게 3개 층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주택이 3개 층입니다. 3개 층인데, 여기 이제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개 층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은 누구냐, 그러면은, 땅은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용산구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돈 1000만 원 정도는 아마 지로를 줄 걸로 보입니다. 보이시고 땅만 이게 사게 되면은 상당히 막 물건은 좋은 물건입니다. 그렇고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경매를 지금 보니까 이제 방식 건데 강제 경매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게 이제 임차인이 선순위 있고 막 이래니까 힘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여 보면은 경매를 넣은 사람이 1억 7,500에 매수 신고하고 보증금 10% 넣었다.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최소 1억 8천 이상은 더 써야 되겠다는, 써야 낙찰 안 되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산에, 호암동에, 막, 나는 땅값은 막 지로를 주더라도 그냥 나는 3층 건물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러신 분은 사시면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장사가 잘 된답니다. 여기 푸드트럭. 여기가 뭐 단가가 12,000원인데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서서 젊은 애들이 막 묵는 막 그런 데고 차가 조금 이게 교통이 조금 어려워요. 지하철하고 조금 적어있고 남산이죠. 남산. 남산 밑입니다. 남산. 여기 이제 서울역이고 숙대구역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쯤에 있는 물건입니다. 요쯤에. 밑에는 여기 용산에 뭐 옛날에 미군 부대 된 되고요.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법원에서 볼수 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요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독신에서 등기부 띄고, 뭐, 세대열람 해가지고,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번에, 임차인이 뭐, 받니 안 받니, 이렇게 해서 예상 배당표도 이렇게 표시를 막 해놨어요. 요번에 작기 팔리면 인수가 생긴다. 자, 그럼 뭐, 결국 많이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인수가 더늘수 있습니다.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공매 같으면 이게 나오겠죠? 나오니까, 여기 임차인이 요거를 반대했는데, 만약에 요게 많아갖고 제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1억 5천. 이런, 있는데, 조금 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소유자의 뭐 자녀가, 가족들이, 이게 인수로 막 주장하는 모양인데, 조금 그렇죠. 소유자가 전체 주장은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세 가지 보셨다 그 정도 아세요. 넘어갑니다. 자, 4번. 소액 투자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경매나 공매나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 가능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 다음 시간에 이제 지분을 제가 할 것 같는데, 지분 경공매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하면 좋겠다. 연수익률 100%에 도전하자. 제가 그렇게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로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매에서, 여러 1, 2, 3천, 4천 갖고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땅 사러 갖고 저게, 중교서 가서 1, 2, 3천 있다고 땅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좀 티구겠죠? 무시를 당할 수 있는데, 경매는 그렇지 않대. 자,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다. 자, 한번 봅니다. 한 1억 5천을 지금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자,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아 수산정 관리 구역에 농지 32평을 낙찰받습니다. 4,700에 농지가 32평에. 받아가지고 2층 멋진, 원래는 커피점이 건축물이랑 띄보니까 맞아요. 맞는데, 며칠 지나서 소매점으로 바꿔놨더라고. 아마 시에서 이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하면은 커피점이 안 됩니다. 이 농지도 이 제한이 있어요. 전용 제한이 있어요. 농지는 전용 제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아차해갖고 잘못 내주고 바꿔놓은 것 같아요. 건축물이라 보니까. 그렇지만은 32평을 사가지고 요 건물을 2층짜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아마 소매점으로 바꿔놓은 것 같는데, 만약 지목이 임야라면은 공인용 산지라도 여기 수산화 관리구역에서는 휴게 음식점 신축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수산화 관리구역은요, 금폐율을 좀 외웁니다. 금폐율이 몇 프로죠? 40%. 용적률은 80%. 아, 이거 중요해요. 용적률이 80%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40%. 금폐율이 40%, 용적률이 80%고, 임야면은 좋고, 농지는 안 좋아요. 자, 지금 전화 왔어요. 저 부산면에 우리 김진우 소장이 전화 왔는데, 농지인데 한 도로변에 딱 붙었어요. 한화로 마트 옆에 도로변에 딱 붙어 좋은 농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팔모 주겠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서 경매 하시는 분 중에서 바다도 잘 비고 좋으니까 팔모 좋겠다, 농지다. 그래서 이 보니까 수산화 보호구이라. 근데 농지는 커피점이 안 되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커피점 되면 커피점은 안 될 거다 라더라. 커피점은 농지라서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만약에 임야 같으면은 좋아요. 임야고 여러 뭐 관리직이다 막 이래 빼면 커피점한테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단 보고요. 이게 지목만 임자면은 더 좋을 뻔했는데 농지라서 커피점이 안 돼. 한번 볼까요? 15-370 이런 거는 돈이 얼마 없어도요,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나 받으시면 좋아요. 자, 봅니다. 이 농지인데, 그죠? 구산면에 바다가 잘 보이는 농지입니다. 32평이고, 낙찰가는 4,700입니다. 그죠? 22명이 붙었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붙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공유물, 지분을 누가 사가지고, 140에 사가지고, 이 경매는 겁니다. 이게. 자, 전자지도 한번 보죠. 보면은, 우리 창원에 오시면은, 해양 드라마 세트장, 김수로 세트장이죠.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 주차장이 쭉 있고 뭐 커피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큰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있죠. 자, 이게 이겁니다. 이게 32평입니다. 32평인데 달보드레가 만들어놨지. 달보드레. 그게 용도 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니까 금폐율 40%, 용적률 80%. 그럼 땅이 30평이니까 1층 가면 1층에 몇 평 되죠? 12평. 12평 올라왔었다면 80%니까 그 12평짜리가 1, 2층에 올라왔었다. 이게 만약에 임야 같으면은 휴게음식점이 되고 농지니까 휴게음식점만 안 되고 소매점만 된다. 소매점하고 휴게음식점 틀리죠. 소매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휴게음식점 위에는 또 뭡니까?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 있는 데고, 휴게음식점은 술 못 파는 뭐 식당, 커피점 이런 거고, 소매점은 커피점하고 조금 다르죠. 한칸 밑이죠. 그냥 막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그거는 된다. 자, 이래가지고, 이게,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1층에 뭐 한 12평, 2층에 한 12평, 이렇게 해서, 이제, 달 보더래 해갖고, 주차장이 직가 아닙니까, 지금? 그죠? 바다 잘 보이죠? 좋죠, 그죠? 32평이라도, 너무 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딱 장사를 하면은, 이 주차장에 뭐, 내가 보기 100대는 되겠다. 완전 직가 아닙니까, 자기? 그죠? 이런 게 참 좋은 겁니다. 주차장 옆에 딱 붙은 이런 것들 사시면 좋아요.
일반 매물이라도 이런 거 사면 좋습니다. 매물이라도. 자, 이번에 그죠? 여기서 제일 제한이 뭡니까? 이게 제한입니다. 요거는 좋죠. 요거는 좋은 겁니다. 자, 앞으로 수산자원 보고요 보이면은 좋다 생각하시고, 전은 안 좋다. 뭐가 좋다고요? 전 외에, 전은 아닙니다. 임야 등, 다 좋아요. 임야 등. 전만 아니면은 좋겠다. 보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경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공매 봅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는 수산자원 관리법, 별표 16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 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에서 세 명이 붙어가지고, 포천에요. 포천에 땅을 23평 삽니다. 위에 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샀는데 땅이 여러 생겼어요. 잘 생겼죠? 삼거리에. 이거 샀습니다. 사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어요. 땅이 뭐 100평, 100평 없습니다. 모양새만 좋고, 위치만 괜찮으면은, 요거 몇 평이죠? 이 땅이 몇 평이죠? 85고. 24평이죠? 24평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요거는 띄보니까 자연 녹지예요. 자연 녹지, 자연 녹지지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매에서, 24평, 2200 낙찰 받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으로 오픈했다. 이 자연 녹지는,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까지 돼요. 일반 음식점 뭐죠? 술 파는 식당도 된다는, 갈비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금액이 작아도,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땅을 조그만 사놓으면은, 다음에, 그 물질이 또막 조금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커피점도 만들고, 뭐, 휴게음주도 만들고 합니다. 자, 5번 봅니다. 경공매 검색을 무료 사이트 어디냐?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이건 배웠다, 그죠? 공매는, 옴비더.쇼저캬. 요 가면은 다 있다. 자, 임대 대부는 경매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그건 없어요. 근데 공매는 임대 대부가 많이 있습니다. 공매는 많아요. 그래서 임대 대부를 낙찰 받으면은 실업자 바로 탈출해요. 최근에 좀 히트 상품이 우리 통영에 봄에 수강생인데 동피랑 낙찰 받았어요. 동피랑에 낙찰 받았는데 5,1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1년에 5,100만 원 준거 했는데 하루에 매출이 3, 4배 오른다 하니까 좋다 나쁘다. 아주 성공입니다. 아주 성공이에요.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에요. 그리고 또 엊그제 또 얘기 들으니까 미륵산 통영에 미륵산 케이블 카페 1층에 화장실 들어간 입구에 식당가 그게 또뭐 하나 천 얼마인가 받았다. 낙찰을 싸게 받았어요. 지금 코로나인데 예전값에 하면 거의 뭐 반의 반값 정도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어찌 보면은 내년에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하면은 이제 아주 싸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보면 사람이 없죠? 그거 보면 안 됩니다. 항시 보통 3년 플러스 3년이거든요. 6년을 하기 때문에 좋다. 1년은 내가 막 조금 헤매더라도 5년은 버린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싸게 받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뭐 권리금 보증금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임대 대부는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월세만 보통 1년치 선불 주는 걸로 매년 막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농지 원부용 임대도 이게 많습니다. 농지 원부용 임대. 자, 하만에도 딱 맞죠, 그죠? 하만에 이게 13일이 문제입니까? 내일 다시까지. 내일 다시까지. 또 차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한번 돼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아마 지역에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하만군에서 연접했는데 이내만 해야 되니까 서울 사람은 낙찰받으면 안될것 같아요. 자, 연천에도 이제 나옵니다. 연천에도 나오고 파주에도 나오고 여주 가평군에 또 가평은 너무 작네. 가평은 자, 이 봅니다. 요런 경우는 두개 합치면 되겠죠? 합치면 천이 되냐 지금? 그죠? 두개 합치면은 이거 되잖아요. 두개 낙찰받아가지고. 농지 만들면 된다. 두개 합치고 해가지고. 자, 수원은 딱 됐네. 1030에 딱 됐죠? 36만 4천원. 자, 수원도 여기 좋습니다. 가격 대비 좋습니다. 그죠? 1년에 34천원. 자, 연천군에 뭐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연천군 좀 높고 수원은 가깝잖아요. 그죠? 단위가. 서울, 사람, 경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요새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는가 봐. 임대 대부를.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오면은 낙찰을 받으면 해야 될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 5% 걸거든요. 예를 수원 봅시다. 수원 거를 보면은 요런 경우에 내가 4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5%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없나 그러면?
오사 5만에 5만원 그죠? 5%니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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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입찰하면 됩니다. 2만원 내고 그러고 이제 2만원 내고 입찰하고 1등 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날짜 38만원 넣으면 됩니다. 넣고 바로 자산관리공사 띠 가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받으면 됩니다. 받아갖고 또 어디 가느냐? 그거를 농지부 신청서를 내가 오늘 올랐습니다. 어디 올랐나 그러면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 있죠? 거기에다가 요 양식 있어요. 여기다가 다음에 가서요. 경매 학원에 가서 농지부 신청서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올랐으니까 봅니다. 요 인삼 하시고 알겠죠? 인삼 하시고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식하네. 제일 밑에 가면 서식이에요. 서식.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꼭 누르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올랐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행정심판 청구서, 농지원부. 농장 샵하던 이게 다 필요하죠? 필요한 서류가 농지원부까지 이어놨습니다. 뭐 올리도록 해서 그냥 이렇게 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죠? 파일을 받아가지고 쓰면 됩니다. 집에서. 자, 요 보면은 이제 최근 거 찾았어요. 제가 최근 거를 2017년도 이 양식이 제일 최근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농지신청서. 그 다음 뭡니까? 요거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하 거 신청할 때 요거 하나만 쓰는 거고 302평이 넘어가면은 요거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요거 2019년 농기의 최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서 뭐 반려를 당했다, 불우가 됐다 그러면은 해야 될 것이 요겁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부산 고법에 막 인용해갖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농지원부 신청서 이어놨으니까 요거를 다운받아 하시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이어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름 써가지고 동사무소 이거 어디 있는 데입니까? 이거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 알죠? 여러 농지는 수원에 있더라도 자기가 거주가 경기도 충남이다 그러면 충남 그 동사무소 청주 상당구다 그러면 상당구 그 동사무소 넣으면 됩니다. 이? 자, 그 농지부가 이어놨으니까 쓰시면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원장님이 친절하죠? 다 이어놨으니까 이어놨는데도 할수 없다 그러면 그렇다. 그 낙찰 받고 나면은 바로 계약서를 자산관리공사를 만들고 잔금 치르고 바로 만들고 그거를 들고 농정부에다가 신청을 바로 하세요. 바로 하고 물어보면은 뭐 신탁해야 되노? 상추 또 뭡니까? 주로 자 불러보세요. 농지 받았다 그러면 뭐 심을 끼고 또 불보라고. 자, 하나씩 불러. 하나씩 뭐. 또 뭐, 농지 뭐. 고추 또. 응? 호박. 또. 응? 콩. 응? 들깨. 메밀. 뭐, 누구는 구찌뻥 샀다. 구찌뻥. 구찌뻥. 뭐, 그런 거 심으면 됩니다. 나무 심어도 됩니까? 근데 여기는 나무는 안 돼요. 나무는 안 되고, 그냥, 바로 막, 농작물 이런 거 심어야지. 나무가 100년 큰 나무 이런 거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호박. 또. 임산부를 심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농작물, 농작물, 농작물. 자, 그런 거 심다 해갖고 이제, 만약에 조사로 오면 좀 그러니까 가서 땅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죠? 행자는 다 오르게 하고 가서 갈비도 좀 고기도 구워먹고 막 전부 다땅 디비라 이래가지고 디비고 씨도 한 20만 주 사가지고 뿌리고 그죠? 막 이렇게 폼을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봅니다. 상가. 상가도 임대 물건이 많더라. 상가. 상가. 분당에 보니까 이게 상가가 이게 뭡니까 이게? 국군수도병원. 국군수도병원 커피점이 나왔다. 자, 이게 성남 분당에 국군 수도병원 커피점인데 재공고. 재공고는 지난번에 아무도 안 사더라면 다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간은 3년, 3년으로 한다랍니다. 하는데 계약서에는 3년 불어 3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못 봤는데 일단은 3년이 대원칙입니다. 1년에 8,600만 원 커피점입니다. 면적은 22평이다 그죠? 대가와 있는 것 같네요. 자, 요거를 볼라 그러면은 현장 설명회를 와야 된대. 이게 안 오면 안 된대요. 이거 주무관 있네. 전화번호를 빨리 하셔가지고. 언제 마감이라고 이거요? 오늘, 다음 주네. 근데 이제 오늘
내일, 아, 오늘 6시, 4시까지, 요거다 인적 사항을 일단 전화번호만 달라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4시까지. 일단 가든 안 가든 간다고 해갖고, 이제 해놔야 자기들이 보안검사하고 이상을, 뭐, 이상한 사람인가, 뭐, 그런 거 막 조사합니다. 걸리니까. 자, 한번 봅니다. 그럼 요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하려고 하면 뭐 되죠? 검색을 하려고 하면. 성남시 분당구에 뭐가 나왔대? 상가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션 가도 되고, 간단하게, 구독션 가도, 어디 가야 됩니까? 온비더죠, 온비더. 온비더 가도 뭐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공매 갑니다. 임대. 대구에서, 어디고, 경기도. 분당구입니까? 수정구. 금채. 자, 이게 뭐야, 안놓은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너무 집에 갔네. 자, 나왔네. 8,600이다 해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분당구에 상가가 나왔다. 21평이다. 구유재산. 그죠? 국방부입니다. 국방부. 국방부에서 임대를 하겠다. 네. 그죠? 요, 보면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자료가 없는데. 구독신에서 자료가 없어요. 일단 옴비더 해야 되죠? 옴비더 바로 가기. 옴비더 갑니다. 그럼 옴비더에 가면은 자료가, 보면은 요 담당자 여기입니다. 여기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입찰은 뭐 10월 18일까지인데 아까 설명서 보니까요. 요것도 별 자료가 없어요. 그럼 요거는 어디 가야 됩니까? 저 위에 어디 가면 됩니까? 공고문은 어디 있어요? 자, 해당 공고 보기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만 누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보면요. 쭉 나오죠. 커피 전문점입니다. 해갖고 지금 뭐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 됩니다. 자, 요거죠. 국유재산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의 컵비점인데, 여기 재공고한 곡에 좀 금액이 세다 이 말인가 모르겠네. 재공고가 나왔습니다. 컵비점인데, 그죠? 컵비점인데, 분당구, 여기 뭐, 허가일부터 3년. 8,600 좀 세다, 그죠? 8,600 조금 셉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좀 막 계속 떨어지는 거 모르겠는데. 자, 요거 보니까요. 사업 설명회 출입 조치 때문에 미리 인적 사항을 통보를 하셔야 되고, 신분증 소자자 누구는 입장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목요일날 09시에 대강당에 집합하는 거 사업 설명회 요걸 하는 거 그죠? 근데 가보세요. 가고 들어보면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면은 옆에 다른 것도 뭐가 진행될지 막 그 설명할 거라고 알겠죠? 자꾸 다녀봐야 돼요. 자, 이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는 뭐 짜고짜고 생각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전국에, 짜오짜오 하거든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나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꾸 다니다 보면은, 정말 자, 좋은 게 눈에 떨어집니다. 자기 앞으로. 몇 군데 다니다 보면은.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도 많이 나옵니다. 상가. 상가에 나오는데, 또 보니까, 오산시에 보니까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나와요. 반려동물. 여기 애견 카페. 그죠? 애견 미용샵. 애견, 뭐, 반려동물 수영장도 있는가 봐요. 수영장. 요새 수영장도, 개가 요새 뭐 완전히 유치원, 호텔 유치원에 있어요. 키즈 카페가 있고, 반려동물에. 요새 완전 호텔에 사네. 이런, 이게 오는 애들은 아주, 참, 주인을 잘 만나요. 그래서 반려동물 임대 대부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다 어디 검색하면 되죠? 옴비더 가면 돼요. 옴비더, 어찌 검색합니까? 옴비더는. 부동산에 갖고 자면 됩니까? 옴비더 가서. 이런 거 전국 보려고 하면. 눌려가지고, 여기 있죠? 뭐, 간단합니다. 요거 눌린다, 요거. 자, 요거 눌리고, 제가 한 번씩 자주 얘기하는데, 이 날짜를 좀 연기하면 좋아요. 요, 일주간 조금 짧아요. 그래서, 가급적이고, 막, 연기를, 요, 월말로 좀 바꿔놨고, 얘로, 상가다, 이렇게 하고, 전체다, 이렇게 해서, 보통, 검색을 하면은, 전국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죠? 전국에 뭐, 뭔 것도, 양주시에도 나오고, 광명시에도, 너무 금이 크네. 자, 그 다음에, 동해시에 뭐, 800만원짜리, 뭐, 이런 거다,죠? 뭐, 이런 건. 주로 지향적인 그런 것은, 자기 동해시 거주자로서 뭐, 이런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우주 발사 전망대 7층 카페에 1,300이다. 이 말이죠? 전남 고흥군에, 여기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 유적지 가보면은, 커피점 같은 거 막 보이죠? 그죠? 우리 강원도도 뭐, 알펜시아가 가본 게는, 그것도 뭐, 오남께네, 오리포도 한께네, 커피 좀 있더라고. 막, 그런데 보면 다 파는 게 주로 이런 겁니다. 낙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매점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지금 몇 개라고요? 지금 현재 260개. 그죠? 많이 나오죠? 전국에 보세요, 자기 거. 자, 그리고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동작 대교에도 두 개 카페, 구름 카페, 노을 카페가 동작 대교에 뭐가 생기는가 봐. 이게 신설해가지고. 요거는 1년에 1억 5천 있습니다. 자, 요것만 있나? 그러면은, 자, 주거도 있을까? 없을까? 주거. 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 자, 아파트도 있어요. 한번 봅니다. 여기서, 주거용. 그죠? 전체, 이래갖고, 임대.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니까, 뭐 몇 개 보이더라. 자, 경기도 가평의 아파트인데 1년에 200만. 노원구 상계동에 1년에 540만. 알겠죠?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에도 전용이 18평인데 1년에 200만. 아유, 너무 싸네. 이촌동인데 1년에 1억 2천.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너무 비싸서.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양천구 목동에도 있네. 목동에도 18평인데, 여기에 1년에, 지금 B가 있네. 그죠? B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다. 그죠? 임대다. 전용 18평. 크죠? 그럼 200만 원은 싸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이가 내일 5시까지야. 그죠? 내일 5시까지. 내일 5시까지, 이거 누려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임대도 보면은 차원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차원에 여기 이제, 나왔는데, 용지동 그 무슨 아파트죠? 뭐, 드샵 말고 용지동에. 나왔는데, 1년에 12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했는데, 그때는 작년 보면은 5년 플러스 5년 했어요. 근데 보통 요새는 2년 플러스 2년이 많더라고, 이거 보니까. 대부분이, 2년 플러스 2년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이 이제 4년. 요번에 이제, 우리 작년에 뭐 법이 많이 바뀌었죠? 2 플러스 2로.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쭉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주거도 한 번씩 보세요. 자주 놉니다. 저는 자주 봐요. 자주 봅니다. 자, 신탁 물건이 있느냐? 경매는 없어요. 그러나 공매는 있습니다. 공매는. 신탁 물건 거는 것은, 여러 새마을금고나 신입에 대출받았어요. 어느 분이. 자, 토지라 무슨 옵스테 10개를 가지고 대출을 한 뭐 20억 해달래요. 여러. 그럼 뭐 여러 옵스테 뭐 20개 들고 한 20억 해더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신입의 새마을금고에서 1순위 설정 잡고 20억이 나오면 26억 설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뭐 국세가 빠르다해서 주소가 버리고 임금 채권이 또 뭐 한 3억 빼갚이고 이러니까 건전한권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소유권을 저게 뭐 KB 부동산 신탁이나 신탁에서 맡기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맡기면은 해줬구만. 그죠? 우리 아파트도 전했죠. 소액 보증금 안 받기 위해서는 신탁에서 맡긴 수에서 옛날에 보니까 수강생이 85% 받았더라고. 자,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신탁 공매인데 신탁 공매는 신탁에서는 그냥 수수료 1% 받고 중개만 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몰라요. 선순위 세입자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찬다고요? 우선 수익자 누굽니까 이게? 이게 누굽니까? 담당자입니다. 농협이 이렇게 새마을금고나 주로 새마을금고 뭐 신협의 대출 담당자. 자, 요거를 물어봐야 돼요. 신탁회사에다가 신탁공매는 신탁회사에 전화가 될 거니까 우선 수익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알겠죠? 그 사람은 대출 접수를 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나가듯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문제 있는 거 다 따져가지고 이제 몇 개 하고 대출이 20억이 나왔다. 그럼 서류도 요 다 있어요. 새마을권 이런데 물어서 하면 좋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서대문 연희동에 토지가 없다 크고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탁 한 찾아보니까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재공매 하고 땅은 있어요. 50평. 그리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12억 6,100부터 쭉 8억까지 막 떨어집니다. 빠르게 떨어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신탁공매는 어떻게 찾으면 되죠? 신탁공매는 자, 예로 온비드 뭐 구독시험 가도 상관없어요. 일단 온비드 한번 가봅시다. 온비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눌립니다. 눌리가지고 매각 누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가지고
자산 구분해 보면은 주로가 요겁니다. 거의 80% 요거예요. 압류산, 세무서 압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유 뭐 이런 거 국가 갖고 있는 거 주로 이런 게 많고요. 요게 무엇이 많이죠? 여기 기타 일반 재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기타 일반 재산을 가지고 예로 서울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막 나와요. 강남구 역삼동에 뭐가 나오고 송파구 뭐 대림상가 20억짜리 그 다음에 뭐 서울주택도시공사 이게 뭐예요? 이거는 건물이 크네요. 크고 60평이나 되는데 3억이다. 이 뭐지? 그죠? 매각인데 도시공사 궁금하다 그죠? 자 그럼 강북구 미아동에 3억 뭐 3,500에 한다 이런 거죠. 14평, 12평 전용이 쭉 나오네. 강북구 미아동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서대문구 연희동 여기 나오네.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나오죠? 이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뭔가 그래서 건물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 왜 땅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눌렸어요. 예, 눌렀더니 자 요럴 때 볼 때는요. 뭐 매각하기 때 기타 일반 재산 매각한다. 그 땅이 안 보이죠? 이상하다. 땅이 그럼 오늘 5시까지인데 무궁화신다. 자, 요 전화해가지고 라솔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 전화가 뭘 한다고요? 우선 수익자 연락처. 아까 했죠? 우선 수익자. 새마금고나 신협의 대출 담당자 연락처를 물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료가 별로 없는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해당 공고물권 보기, 이게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공고물권 보기를 눌리면은, 이제 쭉, 우리, 한 단 이야기다요. 그래가지고, 요 보면은, 요것도 토지에 맞 넣었죠? 토지가 지금 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자, 닫고, 또 해당 공고 보기 해서, 공매 공고를 눌려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 잘 봅니다. 재공고, 재공매, 부동산의 표시, 대지가 있다 없다? 있죠? 있습니다. 그럼 2층의 주택이다. 땅이 한 50평 되는 2층의 연희동의 주택이다. 그죠?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요 부분 있죠? 그럼 요 분에, 오늘 5시까지는 10억이고, 자꾸 안 팔리면은 8억에도 팔겠다. 10월 26일날 5시까지는 8억에도 팔겠다. 부가세 다 포함해서. 그럼 이렇게 사면 좋겠죠? 이거 사면은 별로 안 좋은데, 여기서 사라 하면 사겠죠, 여러분들이. 8억에. 그죠? 그래서 딱 마음속에 저게 이제 팔리는가 쭉 보다가 열이 딱 떨어지거든 그때 딱 사는 게 좋습니다. 막 이때 사든지 그때 사든지 알겠죠?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신탁 물건이 이 가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가끔 좋은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곧 설명드렸고요. 자 8번 봅니다. 8번 대행기관 대행기관은 경매는 왼쪽에 경매니까 파란 게 경매입니다. 전국 법원에 60개 지원했어요.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세무서 구청에서 체납이 되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온비대에서 총괄합니다. 온비대에서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재산 해가지고 은행이나 한국가스공사 뭐 공무원관리공단 이런 데서도 몇 개요. 하여튼 일반 뭐 은행도 마찬가지 투명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온비도 공매를 다 지켜 생깁니다. 거의 막 대부분이 95%는 다 지켜 생겨요. 괜히 수익이 해주면 시끄럽죠. 그죠? 야, 니 뭐 안다고 해서 20억짜리 10억에 팔았나?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투명하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사이트 온비대 몇 개입니다. 자, 송달. 송달 이거는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보통 우리 경매에서는요, 우편 송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행관에 갑니다. 집행관이. 간 송달. 집행관도 가본 게 없을 때다. 이러면은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공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 일단은, 경매가 되면은, 사람이 안 없죠 보통 도망갔든지 뭐 폐문부재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편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법원에서 연락 옵니다. 우짜고요 그러면 그럼 집행관 좀 해주소. 또 집행관 없더라 그러면은 공송달 신청하면은 일단 마무리가 돼요. 시간 좀 걸려서 그렇지. 자 되는데 뭐 공매도 비슷한 그건데요. 자 뒤에 봅니다. 일반 송달이 뭐냐 그러면은 주로 이제 우편 송달 하죠. 그 다음에 특별 송달은 이게 이제 밑에 특별 송달 보면요 집변인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갑니다. 가서 이제 주야간에 휴일에 송달을 해봐요. 아, 그것도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공시송달해 가지고 요거는 법원에 대법원 사이트 이렇게 이제 뭐 써놔요. 이렇게 해서 뭐 서류를 받아가라 하고 이제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4일이 지나버리면은 고마 송달이 된 걸로 봐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요. 자, 그렇게 그런 절차입니다. 자, 입찰 봅니다. 입찰. 입찰은 우리 경매는 경매 법정세요. 보통 10시부터 듣고 11시, 1시간 시간 주죠. 그럼 11시 한 10분까지 투입해라 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11시 10분까지 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입찰 봉투를 주죠. 그러면 10% 엮고 이래갖고 다 넣습니다.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꼭 신분증 10% 수표하고. 자, 공매는 이 이제 압류재산은 보통 수요일날 5시까지입니다. 수요일날 5시까지. 국유재산은 좀 막 틀려요. 뭐 화요일날 4시까지 할 수도 있고 막 왔다갔다 움직입니다. 자, 전자입찰제. 우리 경매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자입찰 안 합니다. 경매는 독일만 현재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는 그냥 전자입찰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하고 공인서 등록하고 4,400원짜리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비드 가셔가지고 꼭 요거를 자제분한테나 누한테 부탁하셔가지고 꼭 등록해놔야 돼요. 요거를. 자,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신 분. 아직 반은 안 했네.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되어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당일날 오후 5시인데 오후 점심 먹고 한 2시부터 출발해갖고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실력갖고 못 만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해보면. 미리 딱 해놔 줘서 좋아요. 자, 그 다음 12번. 경공매 사이트 검색은 구독션, 지조옵션, 테인, 스피드옵션 뭐 등등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조사는 집행관에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사하고 촬영을 다 해요. 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내역을 발급받고 세무서 가서 상가 건물 현황 발급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해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이제 사법부장한테 결재를 올립니다. 그럼 요때 집행관이 촬영할 요때 이제 유치권 신고자들이 언급이 돼야 유치권자가 이길 확률이 많고 요때 만약에 촬영에 누락됐다 아예 뭐 집행관의 요 현황조사 보고서에 유치권자가 점유 중이다 이런 문구가 안 뜨면은 그거는 소송 백날 해봤자 유치권자가 불리합니다. 우리가 유리해요. 그럼 우리는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 현황조사 보고서 요거를 보고 유치권 보통 여러분이 이제 2차 3차 가면은 그때는 프랭카드 크게 붙지 않습니다. 아시죠? 또 막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놨고 유치권 주장 중 그거 여름 갈 때는 다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도 집행관에 갈 때라도 이게 좀 돼 있어야 됐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답사합니다. 그래 조사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매각 물건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 매각 물건에서 제일 중요하죠. 우리 공매는 압류산 공매서 명세인데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14번이 이 종합보고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4번이 요거를 보고 요 하나 틀리면 안됩니다. 하나 틀리면은 경매계장도 피곤해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기록을 누락했다든지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가 안되는데 그거를 빠져먹었다든지 라면은 저희가 또 소송을 다 피고가 됐으니까 경매계장들이 아주 조심합니다. 매각 물건에서 같은 것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15번 전입세대 열람내역, 상가건물 임대차.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구독시험 보고 일을 하시는데 전입세대 열람내역이 두 통을 좀 발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 쭉 해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카톡 찍어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요거 경매 나오는데 전입세대 발급해서 그럼 해줍니다. 동사무소는 해줘요. 막 카톡이라도 보고 저가 보고 아 이 경매 놓은 게 맞구나 인증이 되면 해주는데 세무서는 가면 해줄까 안 해줄까? 절대 안 해줍니다. 세무서는 두고 찹니다. 그죠? 요것도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상가에도 대항력 있는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득히 주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전입세대 한번 봅니다. 한 번은 자, 요 보세요. 요거는 없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위에 건 없고 밑에 건 있어요. 전입장에서요. 왜 그럴까 이거? 자, 이 물건입니다. 중구 신당동에 요게 물건인데 위에 거는 얹고 잘못 발급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봅니다. 15-10-2959
자, 15에 10259. 자, 한번 봅니다. 자, 중구 신당동에, 이게 이제 아파트가 아주, 지금 같으면 아주 뭐 비쌀 것 같아요. 34평이니까 이게 지금은 뭐 한 15까지 갈 것 같는데, 자, 7억짜리인데 누가 미납했어요. 미납을 했어요. 7억짜리인데 미납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이런 걸 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미납하죠. 이 사람도 미납합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이 신당동이 아주 좋은 동네예요. 아파트가 이 남산 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미스터 신이 전입 확정이 있고 5억이 있다 해놨죠. 그럼 건전왕보다 날짜가 빠르다 낫다. 빠르죠. 그러면은 5억이 인수 맞죠. 맞죠. 자, 그래서 구독선의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보면요, 오른쪽에 5억이 인수입니다. 대가 있습니다. 대가 있어요. 인수금액에. 그래서 뛴 사람이 6,700이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플러스가. 자, 이래서 인수라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그럼 왜 낙찰을 받았느냐. 이게 여기에서 3억쯤 뜰 때 4억 6천, 1억 5천 더 쓰였어요. 지원자 들어왔죠. 왜 했나 그러면은, 자, 세대 열람을 보니까 세대 열람을 딱 이렇게 보니까 어이 없어. 주로 이런 게 많이 꼬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경매나 공매나 데이터를 보니까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5억이 선순위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 때가 있으면은, 저한테도 물어보면은 제가 대놓고 말거든요. 아, 그거는 네가 신주소 한번 띄봐라, 주소를. 지금 구주소만 띄네? 그러면 신주소 한번 띄봐라. 바로 해봐라.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우리 수강생들 그 이야기가 됩니다. 대화가 되니까. 외부 사람들 잘 모르니까, 어? 없어. 미국 값이나. 아이고, 전멸이 타했네. 대학년에 그런 것은 전입신고 플러스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를 해야 대학년이 있는 건데, 전입신고도 빠져버렸고, 뭐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전입신고 빠져버리면 딱 표시나버리죠. 어, 점유가 이탈했구나, 퇴거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낙찰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또 구독신에 가면은 없는데, 여기서는 없는데, 이게 또 이제 다른 사이트 가보면 이게 또 있어요. 이 주소가 뭡니까, 이거? 우야고 뭐 틀립니까? 뭐가 틀리나? 뭐가 틀리나죠? 위에는 신당동 이놨죠? 이거는 뭡니까? 중구 다산로 뭐 32, 12동, 500, 이거는 맞죠, 지금? 요거는 전입자가 있죠? 뭐, 전입일자, 뭐, 나오죠? 자,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 띄웠어요. 이거 내가 동사무소 띈 겁니다. 창원에 여기 성산구 삽바당 가서. 그래서 처음에 열을 띄면 안 나와요. 세수소 넘어 나와요. 새도로민주소. 왜냐 했더니, 아, 고객님이 구주소에 우리가 전산 구주소 티 나오고, 신수면 신수 티 나오는데, 그건 전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오는 데는 좁입니다. 그럼, 같은 500이 온데, 그럼 외국인이 있으면 아예 안 놓다니까. 이것도 지금 헤매 있는데, 외국인이 있으면 아예 안 놓잖아요. 그래서 꼭 눌려가지고 외국인 있는가 좀 확실히 해보고, 요것도 두 개를 띄워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사이트는 잘못된 거고, 밑에 사이트가 정확한 사이트입니다. 보통 비싸 뭐 이렇게 돼요. 싸구리는 보통 없어요, 이런 거. 왜냐, 그러면 직원들이 실력이 짧아가지고, 그만 덜렁덜렁 하나 갖다 붙여놨습니다. 500이 온 게. 알겠죠? 그럼 선순위 5억이 있다 없다, 그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잘하면 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신주소, 거기는 일단은, 구독선에서 나오는 특기역에 보면은, 이제 경매니까 뭡니까? 매가 묶음 매수를 보면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현황조사할 때, 요 위에는 현황조사, 그런 건 집행관이 한 거죠. 조사하면 있는데, 이 권리신고는 이 사람이, 5억이다 해가지고, 확정일자는 보여주고, 뭐, 이 또 날짜가 없네. 그죠? 그럼 뭐, 권리신고 안 했단 말이죠, 지금. 안 하고 뭐 있어요. 자, 그러면 항시업은 뭐 있어요. 임차인 신민철이 전 진술하면은 보증금 5억 중에서 1억은 정액됐고, 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는 요거다. 이래갖고, 뭐, 배당 신청 요구를 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요구 신청을 하지는 안 했다.
5억짜리로 안 했단 말이죠. 선수 있는데. 자, 그렇게, 이렇게 포시가 막, 이게 뭐, 있다고, 어느 이야기가 나오면은,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그냥 속단해가지고, 아, 저거, 복귀는 전입시대가 없네. 저거 이제 끝났다. 니는 이제 5억 뛴 거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뛰는 사람이 둘이가 나왔고, 또 갇혀보세요. 과천의 공매인데요. 이름 막 들었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원장님, 지금 막, 내가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과천에 10억씩 하는데, 이 빌라가, 10억씩 하는 빌라인데, 이게 뭐 2억까지 떨어지니까, 내가 그냥, 막 2억 4천 배가 떨어지니까, 낙찰 받겠다만.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달려놓네요. 관리번호. 임차인 홍 씨가 재산 명세에는 전입 세대 나타나는데 구독선에는 아무런 세대가 없습니다. 8억이 2억까지 떨어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를 낙찰이 지난번 3억 4천에서 끝났고 요번에 2억 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낙찰을 받을까요? 등기해 놨고 등기도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도 안 하고 주택용 등기도 안 하고 점유를 이탈해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내일 입찰은 마음이 급하네요. 부탁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아이고, 막, 지금 8억짜리를 2억에 묶였단 말이지, 이거. 2억 4,100에 묶였단 말이지, 이거.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등기부 등본을 표제부를 보면요. 해놨어요. 주 건축물 제3동의 2층 1호. 해놨어요. 표제부에. 등기부 등본. 자, 그래서 띄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띄보니까 이게 보통 다 없거든. 구독세나 지조세 이게 없어요. 제가 직접 띄봤어요. 반갑을 해보니까 오른쪽에 뭡니까? 잘 보세요. 위에 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인데 등기부 등본에는 3동의 제3동의 제2층 1호죠. 요리 띵깨네 멋이 있다 없다 이게? 없죠? 자, 그다음 보세요. 건축물 대량을 띄니까 3동의 1호라. 3동의 1호. 요 번지에 3동의 1호입니다. 3동의 1호를 띄니까 무엇이 나와? 전입자가 어떻게 나와요? 홍시가 어떻게 나와요? 이상합니까? 그래서 보통은 등기부 등본 가지고 아마 집 바꿔보러 요 보고 끝내삐거든요. 알겠죠? 끝내삐는데 건축물 대량을 띄니까, 이거는 3동 1호로 해가지고, 3동 1호로 띄니까, 요거는 또 전입자가, 선순위 전입자가 홍시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가 기준입니까? 등기부 등본이 기준입니까? 건축물 관리 대량이 기준입니까? 건축물 관리 대량이 기준이죠. 그럼 앞으로 요거를 띄봐야나, 띄봐야나, 이거. 여러분들이. 띄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항도 정부 입사하면 띄면 되는데, 처음 띄보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저도 가다가, 들어가서 한 번씩 헤매봤거든요. 건축물 대항 뛴다고 헤매봤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더 힘들 거라고. 그래서, 옆에 중개업소로 가서, 등기부 등본 들어가서, 아이고, 소장님, 수고하시네요. 실장님, 요거, 건축물 관리 대항 하나 필요한데, 하나 좀, 옆에 중개업소 많잖아요. 가서 뛰도록 한번 띄줄까, 안 띄줄까? 실장님이. 그때 뭐 사도면 되겠죠. 그죠? 빵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서 부탁하면은, 아이고, 뭘 또 빵을 사왔습니다. 이러면서 뛰준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건축물 대안 하나 좀 뛰어라. 이래갖고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 전세가 이게 한 6억 정도 되는 전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강생은 2억 4천백에 그냥 공짜 물어 했는데, 이번 깨네 있죠. 전입이. 그래서 보통 한 6억 정도 갑니다. 전세가. 그래서 안 들어가고 지금 이게 유찰되다가 지금 이 낙찰이고 막 해지돼 버렸어요. 누가 낙찰 받다가 해지됐는데 아마 우지는 모르겠다. 막 지금 저 등본 띄 보니까 압류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아마 세금을 조금 내고 아마 해지가 된 것 같아요. 나온 김에 해지됐는데 또 곧 또 뒤따라 올 건데 과천시 과련동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 주거용 건물 빌라는
꼭 하여튼 여러분들이 등기부 자 다시 봅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이 이제 자산관리공사 잘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걸 무시하면 된다네. 무시하면은 큰일 난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면은 공매 검색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있어요. 자산 명세는 그리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의적으로 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는 경우 많아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대가 있는데, 재산 명세를 공매니까 눌려봅니다. 눌려보면은, 여기 있죠? 눌려보면은, 건물이 뭐, 전용이 22평입니다. 있나죠? 3동에 2층이로. 자, 이렇게 띈 게 아까 실패했다. 그죠?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보니까, 콩씨가 2008년도 있다. 공대정시라고. 그죠? 2018년도 12월 19일에 있고, 전입이 이렇게 대가 있고, 대가 있죠?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019년 이 날짜보다 자 다시요 선순위 후순위 크는 것을 잘 배웠어요. 이 날짜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 홍대정시 전입하고 요 두 개를 조금 이게 빠르니까 요거보다 빠르다 빠르죠. 그러면은 선순위 되는 겁니다. 금액 미상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물론 제로도 있어요. 제로를 찾으면은 아까 2억인데 제로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대박 되는 거고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50만원이더라 또 대박이 되는 거고 알겠죠? 가서 따져봐야 돼. 따져보고 자 근데 선순위죠. 선순위가 있어요. 선순위가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안 했죠? 근데 사실 한 6억쯤 돼. 내가 볼 때 한 6억쯤 돼. 다른 것도 쭉 보니까 한 6억 가까이 될 것 같는데 자금은 5이고 뭐 한 6억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 쭉 봅니다. 요 보면은 요 써놨죠. 전입세대 열람내역상 대항력 있는 전입세대가 있으므로 사전조사 후 매수자 체금해서 해라. 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있으면은 일단 있다고 믿어야 돼. 집행관도 마찬가지고 집행관도 해 다니거든요. 막 수백 군데 다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럼 요게 자산관리공사 직원들도 요게 담당하는 직원이 수백 군데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 잘 알아요. 있다 없다. 아까처럼 등기부 등본 들러보고 그래 안 된다. 알겠죠? 건축물 관련까지 다 같이 두 개 보면서 이렇게 뛰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이고 이러면서 일합니다. 어이구 이러면서 오자미가 이게 2억 4천백이라 8억짜리가 2억 4천백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본다고 쭉 보다가 여기도 3동 2층 1호네 그러면은 여기도 등기부 3동 2층 1호네. 그럼 동사무소 요거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서 뛰더라니까 동사무소에서도 3동 2층 1호 없습니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8억짜리가 2억 4천백이니까 막 공짜 묻구나. 나는 막 한 5, 6억 그냥 7, 8억 버렸구나. 이렇게 탁 들어가다가는 이제 코피 탁 터지는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봤으면 그냥 뛰는 거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주소, 신주소를 떼야 되겠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량이 다를 때는 건축물 대량을 기준한다. 이 두 개가 결론입니다. 결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이 있으면 안 나온다. 외국인이 있으면. 지난번에 보니까 서초구, 그 어디 뭐, 잠실에 보니까 오피스텔인데 외국인이 1억 5천짜리 전입이 있어요. 주민등은 안 나와. 열람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는 신고 안 했으면은, 만약에 자산을 신고 안 했으면은, 모르고 낙찰 받았댄다고, 여러분들. 받고 완 나가보면, 아니, 여기에 또 중국 놈 사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1억 5천 물이 되는 거죠, 추가로. 지 낙찰된 금액에서, 플러스 1억 5천이 딱 듬뿍 쓰는 거죠. 세 가지다, 그죠? 뭐, 구주소, 신주소를 띄본다.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일단 확인해 본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거 확인해 본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외국인이. 요새 지금 한국에 외국인이 220만 명. 촌에 가보세요. 경북 어성군 가보면, 촌에 가보면요. 학생이 20명이면은 15명이 외국인 애들입니다. 거의 뭐 3분의 2가 외국인이에요. 직원이 12명이고 학생이 15명. 주로 그래요. 보면. 지구에나 막 비슷해. 외국인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선순위가 있는 거는 항시 조심해야 돼. 또 받아간다 그것도 받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속단하면 안 돼요.
그죠? 3억짜리가 2억 준 전세라가 전입 확정이 빨라요. 배당 요구 했어요. 내가 2억 5천을 받으면 지금 2억 받겠지. 천만에. 그때 애민이 누굽니까? 임금채권, 또 국세 법정기, 또 당해세.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거의 중간에서 딱 낑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공매는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쭉 만나면 되는데, 경매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가 아마 인수다 이러면 간단해죠. 뭐 인수가 여기다 크면 내가 3억짜리 인수가 여기다 크면 뭐 5천에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2억 5천 받을 때는 조심해. 2억 5천에 받을 때는 받아간다. 그 사람 2억 받아간다. 천만에. 그거는 받아자마자 아주 많이. 자, 16번. 임대차법법, 상가법법 정해되냐? 두 개 다 정해되냐? 경매나 공매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봅니다. 마포구에 아파트 나왔어요. 아파트가 한 번 떨어졌어요. 괜찮은데. 그죠? 20에 5, 4, 6구에. 자, 마포의 아파트가 멋이 나왔습니다. 그죠? 마포구의 전용이 25평. 아이고, 누가 이제,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경매. 지분 경매로 연수익률 100%에 도전하자. 이런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경매 누가 넣었죠, 이거? 누가 넣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경매를 요렇게 딱 놓는 거는요, 이 사람이 경매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수기 씨가. 그럼 밑에 가보면은 4억 9천이 있는데 밑에 가보면은 여기 있네. 황수기 씨가 매매를 샀대. 6천만 원 주고 9분의 1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공유분할 소송을 해서 황 여사가 경매를 넣어줬다면. 자, 그러면은 9분의 1에 6천만 원이기에 5억 4천 팔리면은 황수기 씨는 본전이죠. 그죠? 5억 4천. 그럼 요번에 만약에 7억 4천에 팔리면은 얘로 8억에 팔리면 괜찮은 거죠? 뭐, 한, 9억에 팔리거나 싶은데, 9억 보자. 9억에 팔리면은, 아까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은, 18분의 2, 9분의 1을 6천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은, 6, 9, 54. 5억 4천 팔리면 일단 본전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원가는. 본전인데, 얘로 8억 4천에 팔리면 3억이 남죠? 나누기 9하면은 3, 9, 27, 한 3천만 남겠네. 3천만 원. 자,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에는, 주로 지분 낙찰 받고, 여러분들 요거 들어갑니다. 황수기 씨처럼, 요런 게 이제 매매가 아니고, 경매 놓았다. 요 사람 지분이 경매 놓았다. 그러면 내가 낙찰 받고, 소유자가 돼서 소송을 해서 경매를 다시 넣어주고, 이런 거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많이, 사료를 넣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봅니다. 여기에서는, 인수가 생기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인수. 인수가 생기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인수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거? 인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요, 말소 기준 등기라 큰 게 이날을 잡아놨는데, 전입일자가 6월 13일이면 좀 빠르, 한두 달 빠르죠? 배당 요구 안 하죠? 사업구체다 크면은 인수가 맞죠? 전액 인수. 자, 그렇게 느낍니다. 느끼면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여기를 갖고 오른쪽에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구천이 인수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얼마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얼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뭐, 5억이다 보자. 5억이 인수다 크면은 뭐, 한 3억 정도 받으면 8억이 되는 거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항력이다. 그죠? 대항력.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수유동. 요 물건 좋아요. 20에 5, 4, 5, 7. 이거 안 팔면 모르겠다. 이게. 월세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다 가고 그러는데 한번 봅니다. 20에 5, 4, 5, 7. 자, 봅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다가구 원룸이 있는데 한 38평에 90평. 그죠? 90평. 그러고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떨어진다. 3차까지. 그죠? 이 대부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경매가 됩니다. 9억짜리가 한 6억 정도 살 수 있는 건이 됩니다. 자, 요거.
뭐 아주 밖에 치장을 자는, 그죠? 진 지가 뭐 얼마 된 건 모르겠다. 몇 년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인빌 3차, 그죠? 아인빌 3차다. 자, 요 보니까 쭉 본께는 돼지가 있고,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거? 다중주택이 뭐예요? 7개. 일명 하숙방. 맞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도 좀 틀리죠? 요것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좋은 거죠? 요거는 아파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주차가 조금 불량하고, 요거는. 요거는 싱크대 넣고 다 되죠? 그러면 다중주택은 하숙방인데 싱크대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원래 공동, 뭐 싱크대 이런 거 되겠지만은, 자, 7개입니다. 7개고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건축물 대량에, 아, 이게 뭔가 이거? 옷이 하나 붙어있네. 자,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지금 지층이 사무소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 요게 아마 다중주택이라는 것 같아. 그죠? 대부분 그래요. 1층, 2층이 사무소인데 주거로 서울에서 많이 돼가죠. 대부분 거기서 다 걸려.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대수가 모자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다. 그죠? 미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 있다. 그죠? 이거는 옥상에 판넬로 열평을 해놨다. 지금 이거네. 이반 딱지는. 그럼 옥상에 요거를 아예 사람을 주거로 없애면 됩니다. 주거로 없애고, 아예 뭐, 아예 뭐 없애뜨든지. 나 그러면 딱지는 떨어지겠다. 내가 보니까. 밑에 게 아니고 아마 위에 거 이야기하는 것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월세를 쭉 보니까 임차인이 괜찮아요. 적당하고. 적당하게 임차인이 있고, 은행 설정보다, 은행 대부에서는 요겁니다. 요 수협 거를 여기서 NPL 회사에 산 겁니다. 대부업체 사가지고, 자기들이 경매를 넣어주는 겁니다. 쭉 여기서 갖고 있다가 경매를 넣어주니까, 중간에 있는 이런 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다 문제 없죠? 요? 별 문제 없어요. 요거는 따져봐야 되겠고.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요번에 팔리면은, 5개 팔리면은 요거 빼고 요거 가지고 소액보증금 다 주고 많이 받아가죠. 소액보증금 쪽으로 다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고 요기 있는데 요애가 이제 작기가 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알겠죠? 후순임 차임만 있었죠. 선순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뭐 매도된지 막 요서 받아왔는지 많이 받아왔는지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우리 결론은 요거 보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쭉 다 받아가네. 그럼 명도할 때 싸움할 일이 있다 없다 지금? 싸움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조금 작다. 응띠 뿌리도 응띠 뿌릴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내한테 뭐 받아야 됩니까? 내한테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를 띠가야 자기가 법원에 가서 이걸 받을 거다 지금. 그러면은 명도 확인서를 내가 줄라 크면은 물 나가는 거 보고, 그죠? 화장실 문도 내보고 키 다 받고, 짐 딱 1층에 끄집어냈고 나면 그때 이제 주는 겁니다. 키하고 나열번호 바꿔가지고. 태가를 보고, 그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일이 없다, 이거는. 이 삽이 줄 리가 없어요. 10원도 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도 받아도 싸움할 일도 없고, 그냥 일반 매물처럼, 그래가지고 뭐, 이따가 한 2년 지내서 뭐, 이렇게 팔면 됩니다. 10억에 팔면은, 뭐,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죠. 9억에 팔면은. 예로 6억 받아가지고 2년 지내서 팔면은 뭐 비과세가 100% 되는 거죠. 1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다음 17번. 자, 17번은 막 10분씩 하죠. 막 급한 건 없으니까. 자, 지금 현재 시간은 20분입니다. 30분에 만나겠습니다. 11시 30분에. 농지는 전답 가수만 농주 임야는 상관없죠. 임야는 상관없습니다. 임야는 전혀 뭐 제재가 없어요. 자, 농지 낙찰로 농지증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선 신문을 보니까 경매 법원에 7인에 자, 1등 하면 요거 주거든요. 집행관이 줍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증명을 줘요. 그럼 요 놈을 들고 면사무소 가서 요 갑니다. 열로 가서 보통 당일날 보통 바로 가요. 점심 먹고 바로 가서 신청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받으면은 이제 법원에 다시 내야 된다. 이게 좀 그림이 잘못됐다. 요리 가야 되죠. 요리. 그죠? 자, 공매는 잘 봅니다.
공매 농지나 잡았고 잔금 납부하고 농지증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서류에 첨부하는 서류인데 특히 잘 보세요. 공매는 불법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은 낙찰을 받지 말자. 대출이 일단 안 됩니다. 이제는 못하니까. 농증이 없으니까. 자, 공매 잔금 납부야 알아서 내시면 됩니다. 보통 3천만 원 넘는 거는 30일 주죠.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내야 됩니다. 자, 내면, 거기야 지금 알아서 내면 됩니다. 알아서 내면 되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소유권 이전이 돼야 뭐 설정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이전이 안 되니까 설정을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됩니다. 일단 그런 게 문제가 좀 있고, 이전이 안 되므로, 취급이 안 돼서 자기 자금으로 100% 해야 된다. 그래서 공매는 경매야 뭐 소송하든지 뭐 행정심판 청구하든지 하면 좌우지간 됩니다. 좌우지간 내가 볼 때는 막 큰 무리도 될 수 있는데, 공매는 그런 좋은 판례가 지금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자, 18번. 불법 건축물, 묘지 숙이 있는 경우에 대출이 되는가 봅니다. 이거는 경매는 어쨌든 간에 뭐 좌우지간 소송해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은 농정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잔금 넣으면 되죠. 넣고 나면 이전 그대로 됩니다. 이전도 되는데, 그러면 1순위도 대출 되고 다 돼요. 되는데, 공매는 위에 17번에 얘기했듯이 이걸 쭉 보시면은 대출이 안 된다. 이전 안 되니까. 자, 19번. 농지 낙찰 시 행정소송을 하든지, 보통은 막 거의 90% 행정심판 청구소송하죠. 해가지고 승소가 가능하냐. 공매는 부산 고법이 있다. 자, 그럼 요거를 복사를 갖고 어디 가서 보면 되죠?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원본을. L박스, 그죠? L박스에서 뭡니까? 인쇄. L박스에서 인쇄를 한다. 인쇄. 하는데, 요 놈을 넣고 닦으시면 된다. 할 수 있겠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L박스 홈페이지 가서 요거 다 넣고 꼭 눌리면은 판결문이 쭉 튀어나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뭡니까? 해볼까요? 자, 보자. 자, L박스 칩니다. 검색에 L박스 한글로 L박스 칩니다. L박스 꼭 눌려가지고 아까 뭐 있죠? 사건번호 했었죠? 그거만 꼭 눌려서 꼭 눌리면은 요 판결이 옵니다. 그럼 요거를 프린트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요 보니까 뭐 낙찰자한테 해주라고 부산의 강서 동장님이 패했던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읽어보시고 이도록 하면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면석이들이. 그럼 요거를 설득을 시키게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하면 됩니다. 박스 할 수 있겠죠? 그럼 됩니다. 자, 공매는 승소 판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지증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잔금을 넣으면은 소유자 효력이 있습니다. 소유자 이전, 소유권 이전 효력. 소유권 이전 효력. 이전 효력이 있으므로, 그죠? 있으므로 불법 건축물, 묘지 숙이 제거하고 난 후에 농증이 발급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잔금은 소유자니까. 지금 이제 다 틀려야 됩니다. 틀리고 묘지도 틀리고 이래야 이제 농증 내주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대출 안 되고 조심하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넘어갑니다. 20번. 신문에 공고한 매각 조건을 보면은 경매와 공매가 있죠. 농지법상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 최고가 매수인권 1등인 사람이 매각 결정 기일까지 7일 이내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는 매수인용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 대금에 산입한다. 그죠? 그게 내놔야 되죠?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입한다. 그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얘기해요. 7일 이내. 자, 공매는 이랬어요. 농지증을 발급을 혹시 못 받더라도, 요것도,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농지를 낙찰받은 후에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이전이 안 되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 안 해주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죠? 농지 안 되니까 이전도 못하고 뭐 잔금은 내놔도 이전을 1년, 2년, 3년 못한 사람이세요. 못한 사람이세요. 그렇게. 요거야. 뭐,
법 규정을 만들어 가니까 일단은 자꾸 떨을 수밖에 없죠. 가격은. 예.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경매에 보니까요. 이제 농지가 양평에 보니까 6억짜리가 1억 4천 많이 떨어졌죠. 자, 잘 보세요. 전남에도 7억짜리가 2억, 6억짜리. 자, 만약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걸 가 있으면은, 농지연금 뭐 300만원 받는 거는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전후 후박행을 한다든지, 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제도 농지가 많이 떨어지고, 통영, 뭐, 당진에, 동두천에, 뭐,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낙찰받아서 상가를 받아서 큰 돈을 벌이겠다 이 쉽지 않아요. 세금 때문에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도 보면 이렇습니다. 3억짜리 여기에 낙찰받았어. 3억에 팔았어요. 1억이 남갔어. 단타 7,700. 아시겠어요? 그럼 뭐 법인을 받으면은 법인이 이렇습니다. 예로 1억짜리 미만입니다. 잘 들었어요.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시세가 한 1억 5천 될 겁니다. 그거를 법인을 받아요. 그럼 취득세율은 1.1%입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은 법인을 받아도 무조건 1.1%예요. 무조건. 그래서 법인들이 타겟 삼는 거는 공시가격이 1억 미만 있는 거, 시세는 1~2억쯤 되는 거, 공시가격은 1억 미만. 사면은 5개를 사도 전부 다 1.1%입니다. 자, 단타로 팔았어요. 한 달 만에. 법인 명의로. 그러면 세금은 원래 법인세는 11%, 11%인데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가세가 22%이죠. 그래서 33%입니다. 취득세는 금액이. 그래서 법인들이, 서울의 법인들이 전부 다 공시가격 1억 미만만 찾아다니고 전국에 지방에 다니면서 특히 자원 이런데 토월성 같은 거 뭐 1억 안 된 거 있죠. 공시가격 1억 안 된 거. 막 그런 거 위주로 뭐 10개씩 막 사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1.1%. 팔면은 그런 거는 또 법인은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은 원래 법인세는 2억이야 이익이 나면은 11%죠. 근데 주택은 22% 추가가세가 붙으니까 결론적으로 33%. 그래도 개인 77%보다는 낫단 말입니다. 1억 이하짜리 달릴 때는 33% 달리니까. 넘으면은, 이제, 취득세부터 이제 틀린 거죠. 취득세부터 12.6% 들어가야 되고, 양도세 오세는 같죠? 추가가세가 이제 22% 붙었으니까. 법인은 1년 계산해가지고 2억 벌였다 이러면은 11%예요. 근데 물론 이제, 배당소득세 그런 게 있어요. 배당소득세 15.4%. 그런 것도 조금 붙어 있는데, 그런 거 더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개인보다는 좀 싸더라. 자, 일단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지금 농지연금이 60세로 5살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주택연금 55세죠. 또 모르겠어. 농지연금도 또 뭐 55세 되지 말하는 법은 없어요. 뭐?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이가 뭐 45이다 50살이다 그러면 농지연금 자꾸 달려야 돼.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거를 사가지고 조금 고생 들지만은 농사 좀 짓다가 한 300만원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편해요. 300을 매달 줘보세요. 상가 300만원 받을 거면 10억 투자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300만원 쉽지 않아요. 10억 투자하고도 300만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 봅니다. 낙찰로 5년이 지나면은, 자, 밑에 이런 거 있죠. 막 2억짜리다 이런 겁니다. 2억짜리다 그러면은 저 얘기죠. 5년 지나면은 2억 4,200원, 5억은 되겠고, 또 5년 지나면은 10억이 되면은 농지연금 뭐 300원 뭐 반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자, 농지도, 가급적이면은 맹지를 받지 마시고, 도로가 접하고, 이런 거,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했다, 그죠? 농지, 농어촌 공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연락을 해보니까, 맹지라도, 2종 일반이라도, 지목이 전답 가순이고 실제가 농지면은 농지금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 하시고 뭐 되는 쪽으로 농지금도 많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되는 쪽으로 해줍니다. 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검색 기능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라도 부지런히 보시면서 하나씩 집에서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어성군의 뭐 절반 떨인 농지 조그만한 거, 이런 것도 괜찮죠. 자, 21번부터 21번. 위에 천안에도요, 요것도 원래 농지인데 교회가 있거든, 교회. 내가 지어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다 이전하고 다 됐어요. 내가 결정이 나고,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이 교회가, 이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교회 건물이 있는 농지인데, 그때 되니 안 되니 해갖고 4억 3천짜리가 이게 괴한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사라고 제가 막 부추겼는데, 결국 보니까 다 이전하고, 매화가 결정이 나고, 이전하고, 잔금 다 치렀다. 물론 대출이 되는 건 모르겠다. 등기부등 찍어보면 이제 나오겠죠. 대출이 됐는지. 자, 21번. 우리 신문 공고에 보면은 경매나 공매나 무슨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1번 설정보다 먼저 전입을 한 주택이나 상가 보증금이 인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러면 경매나 공매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21번에서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21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뭐 써놨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1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자가 있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혹시 덜 받아가는 거는 무조건 낙찰자가 덤택에 써야 된다. 덤택이 뭡니까? 덤택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인수다. 이런 겁니다. 21번은. 자, 22번. 소액 보증금을 줍니까? 아, 준다는 얘기죠. 주는데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등기 전에 전입을 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통 경매 전에 3개월 더 전에 들어와야 되지. 다음 달에 경매인데 오늘 이제 들어왔고 뭐 3천만 원 나 줬습니다. 1,500, 2천만 원 소액 보증금 주세요. 그런 거 잘 안 해줍니다. 알겠죠?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정확한 사람들은 준다 해죠. 자, 공매는 등기부에 공매 공고 이전에 대항력을 전입을 하든지 해야 되겠고요. 자, 법원 경매도 있고 공매도 줄 때에는 경매를 기준하겠다. 그래서 여러 공매 공고가 두 달 전이고 그 뒤에 임의 경매 찍겠어요. 등기부에. 그러면 언제를 기준하나? 그때는 이제 공매 공고가 되겠지만은 경매가 두 달 전에 먼저 되고 두 달 뒤에 공매 공고 찍겠어요. 그럼 공매 공고를 기준하자. 그게 아니고 두 달 전에 먼저 된 임의 경매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전입이 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점유지.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종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 점유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실무는 막 돈 받을 때까지는 점유 퇴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잘 모르면은 소액 보증금 받고 그다음에 뭐 전세 1억여 받을 게 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선순위 이 사람들은 돈 받을 때까지는 자꾸 퇴거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퇴거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점유를 이제다. 그럼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전세 계약서는 아저씨 명의를 했는데 서울 정을 갔어요. 퇴거를 했어요. 그러나 부인이나 자녀가 전입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전입이 유지된 걸로 봅니다. 된 걸로. 자,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 명확 결정일까지는 전입과 점유를 잘해야 되겠다. 퇴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 거는요, 요거는 잘못 찍혔네. 이게 주택이고 이게 공매입니다. 이게 왼쪽 거를 양식이 조금 제가 잘못 껴있네요. 자, 아니 또 어떠던데? 허이씨, 이게 도망가네. 이제 됐다. 자, 요게 이제 경매고 경매에 신청하는 거고 오른쪽 것이 요것이 이제 공매입니다. 공매에 신청할 때 권리신고, 채권신고, 배분요 양식입니다. 이게 양식 들고 여기다가 전세계약서, 주민등본 넣어가지고 도장 꼭 찍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경공매하고 공매 공고가 있으면은 법원도 제출하고 자산관리공사도 제출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라 이야기죠. 자, 권리신고 배당요구. 요거는 배당요구 종일까지. 공매는 배분요구 종일까지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빨리 하시기 좋아요. 자, 배당 요구, 배분 요구는 이제 법상으로 하도 대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임차인도 다 마찬가지. 임금 채권, 세무서도 마찬가지. 교부청구하죠. 세무서도. 자, 26번. 입찰 방법.
경매 법정사입니다. 경매는 법정에서 손들고, 법정에서 기입찰표를 쓰고 한다. 손들고 하는 거는 동상경매할 때. 동상경매할 때, 여러 가정제품 있죠. 테레비, 냉장고, 피아노 같은 거 할 때는 호가랍니다. 호가, 불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기간을 딱 3일간 보통 정해가지고,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법령공인인증서, 보통은 뭐 4,400짜리죠. 4,400원. 요거를 구입해서, 등록해가지고, 한다. 됩니다. 자, 떨어지는 거 27번. 경매는 보통 20%씩 많이 떠나요. 우리 창원법원은 1억이다, 8천이다, 6,400 그런데 인천 가면은 1억이다, 7천이다, 4,900이다. 이런 식으로 뭐 좀 되고 어떤 데는 1억이다, 7천이다, 그다음에 5,600이다. 이렇게 안 되죠. 그거는 법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20%에 30% 떨어지고 있고요. 저감하는 거죠. 떠난다. 공매는 매주, 매달이 아니고 매주 주 단위. 이거는 매월이고 매월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매는 매주 단위로 하니까 속도는 오히려 공매가 더 빨라요. 공매가 매주 하니까 뭐 1억짜리가 5천만 되는 거는 뭐 한 4주 5주 지내비면 뭐 한 달 만에 막 쭉 떨어집니다. 잠시 떨어집니다. 그래 공매는 또 5천 되고 나면요 보통 한두 달 안 합니다. 세무서 물어봐요. 또 진행할까요? 이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라 이렇게 먼저 그때 이제 한두 달 뒤에 멈추다가 하는데 그때부터는 5%씩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막 20%까지 막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중간에서 막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실익이 없으면은 자 10% 거는 거는 경공매 똑같습니다. 떨어진 금액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필요하다. 그죠? 경매나 공매나 그건 똑같아요. 제로 2억짜리인데 1억까지 떨어져요. 1억 3편을 쓰고 싶어요. 그럼 수표는 1000만 원만 가는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 1000만 원, 공매는 계좌이면 되겠죠. 자, 29번. 항고보증금. 농지청이 반려를 받았어. 미발급, 빨리 법원에 제출했더니 법원에서 매각이 불허가 돼버렸죠. 기분 나빠요. 내가 한 바 붙어야 되겠어. 법원에 소송해서.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항고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반려에 대해서 농지청 반려 미발급 등으로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냥 적시한 겁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된 항고 보증금은 없고 바로 적시 항고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돼요. 자 기각이 되면은 채무자 소유자는 100% 몰수입니다. 몰수. 나머지는 예로 임차인이 적시 항고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는 농지청 못 받은 사람이 즉시 농지청 못 받은 사람은 항고보증 필요 없죠. 자 항고보증 잘 보세요.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이거 매각 대금에 낙찰된 자기가 낙찰한 금액 1억 3천의 10%는 1,300을 걸어놨고 하는데 연 12% 그런 거는요 월에 1%니까 1년 지나면은 1,300만 원이 제로 됩니다. 제로 항고 장관 보통 1년 갚이죠. 1년 갚으면은 기각되면은 종전에 10% 걸은 거, 1000만원 걸은 것도 낙동강 오래 되고, 요번에 1300 걸은 것도 오래 되고, 그럼 2300이 뺏기는 겁니다. 항고. 그래서 항고는 잘 안 합니다. 요새 보니까 추세가 잘 안 해요. 하는 사람이 막 100명에 한두 명 밖에 없어요. 잘 없어요. 자, 그 다음 지분 경매 때. 공유자 우선에서 할 수 있느냐. 경공매 다 됩니다. 되는데, 경매는 이제 법정에서 자,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가 3명이 상속받았고, 형님 지분이 경매가 쭉 떨어집니다. 절반 떨어졌어요. 5천만원에.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동생이 법정에서 손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건번호 부를 때. 미리 살 필요 없죠. 1억 살 필요 없죠. 쭉쭉 떨어질 때, 1차에도 가보고, 2차, 3차, 3차에서, 4차에서 누가 왔어요. 4차에서 누가 5,200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동생이, 잠깐! 이래가 손들고, 내가 공유자 웃음에 사겠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공매는 이제 법정이 없으니까 월하 수요일 날 6시까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려고 다 직접 가야 돼. 가가지고 내가 동생인데 본께네 다시요. 월하 수 입찰하고 목요일 11시 개찰하죠. 개찰합니다. 보통 11시에. 그러면 금요일 날 6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내가 동생인데 5,200에 팔렸던데 내가 그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찾아보고 자기들 맞으면은 막 500
500만원, 5200 들어왔죠? 그럼 이제 500만원 받고 5200에 사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공매를 하세요. 공유자 웃으면서 신고하는 것은,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가능한데, 온비들을 통한 신청은 해당일 전영업일 6시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따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보통 월화수 수요일 5시까지 입찰합니다. 압류자산은. 하고, 목요일 날 11시 되면 개찰해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6시까지 오해라, 이 말입니다. 오서,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해 달래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자, 넘어갑니다. 31번. 차 순임의 신고. 하이구 2등에서, 여기도 사례가 있네요. 그죠? 하나 봅니다. 14-6615. 아이고, 들어가는데, 아차! 이거 앞에서요. 요거는, 막, 사건마다 많거든요. 한번 봅니다. 차 순임의 신고, 이게 제도가 참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좌우전 이것 때문에 경매 시간이 많이 꺼내요. 가보면은, 자, 봅니다. 여기 식당에 경매가 나왔는데, 식당에 나왔는데, 1등은 요리하세요. 1등이 해가지고, 그날 본께네, 자, 1등 금액이 2억 5천이죠? 2억 5천 빼기, 이거 10%가 2,100입니다. 2,100만 원을 빼면은 2억 2,900 이상 쓴 사람이, 이 사람 딱 맞죠? 2억 3천 쓰니까. 그럼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럼 1등이 한 달 뒤에 잔금을 안 냈다 그러면은 지가 대신 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두 사람 다 흰 봉투 있죠? 그 사람 두 사람 다 흰 봉투를 못 가져가요. 그게 10% 준 거 있죠? 10% 요거는 못 가져가요. 그럼 한 달 뒤에 A라 그런 사람 미납하면은 그때 요거를 이제 가지고 B가 쓰는 겁니다. 그럼 A가 잔금 넣었다 그러면은 B가 한 달 뒤에 이제 받아오면 되는 거고. 자, 이렇습니다. 그럼 B도 한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잔금 넣을 시간을. 자, 그래서 내가 꼭, 근데 이런 게 많죠.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대출이 안 되더라, A가. 이렇게 그죠? 이래서 대출이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A가 잔금을 못 맞추고 그만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잔금을,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3천 넘으면 돼요. 그죠? 2천 작게 내는 거죠. 2천만 원이. 덕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꼭 사야 된다 그러면은 2등 떨어졌다 그러면 손 들고 차순위 해도라 그러죠. 차순위. 그러면은 이제 됩니다. 그러놨고 1등 협상합니다. 보통 보면은 고마 당신 저 2천만원 연한 거 내가 막 보전해 줄 테니까 고마 좀 능가라든지 1천만 더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막 서로가 둘이서 1등 2등이 시간이 한 달 있으니까 장업 넣을 때까지는 그러면 좀 호흡 맞춰가지고 그럼 1등이 A가 좋다 뭐 한 5천만원 주면 뭐 네, 잔금 안 넣고, 그럼 니가 가져가라든지, 뭐, 이렇게 서로가 또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2천만 원 손해갔죠, 지금. 아까 10%. 그럼 그거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힘이 되다만. 그래서 조금 더 쓰는 게 또 나을 수 있다. 뭐, 그 대신에 아까 2천 작게 샀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2억 5천 샀다 보고, 1천만 원 더 가주는 거, 이런 겁니다. 차순위는 끈끈이죠. 아주 이게 많습니다. 경매가 보면은. 자, 양식은, 우리 경매는 이런 양식이 없어요. 공매만 양식이 있어요. 공매만. 차순위는 그냥 말로서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상계. 저당권부 채권과 상계가 됩니다. 됩니다. 상계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3억짜리 아파트 내가 2억에 전세 들어갔어. 선순위라. 내가 선순위. 전입 확정도 잘했어요. 그리고 경매도 앞에서. 가압류가 뭐 한 10억이더라고. 경매도 앞에서. 그래서 내가 본께는 2억 5천 떨어지니까, 2억 4천 떨어지죠? 3억이니까 38억, 2억 4천. 2억 4천 떨어지니까 내가 2억 5천에 낙찰 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받는 수가 있어요. 세입자가. 전입도 빨라요. 확정도 빠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2억 5천에 받았으니까, 결국은 내가 받을 거니까, 지가 받을 게 다 넣어봤자 2억은 지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모지라는 거면 5천만 원만 내면 된다. 상계해가지고, 땡땡 쳐가지고, 플러스 만세 해가지고, 아, 5천에 모지라구나, 당신이. 그럼 5천만 원만 내라. 그때 양식이 됩니다. 대금, 지금 및 배당기를 통해 한 날짜에 만들어집니다. 그만 5천 내면은 그만 땡땡땡 그냥 잔금 치는 거로. 보통은 잔금을 내고 한 달 뒤에 배당을 하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가 있는 것을 한 번에 냅니다. 그러나 공매는 이게 없어요.
공매는 이제 그렇게 낮춰받으면은, 2억 5천을 다 잡아엮고, 대출 받아가지고, 넣고, 한 달 뒤에 또 2억 받아온 게 또, 새만 헌거해서, 중도 상환수수료 1.5%, 2억 거트뭐 300만원 내놔라, 이러니까 또, 안 좋죠. 그래서 요것도, 빨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요걸 빨리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야죠. 해야 돼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배분요구 종기를 옛날에, 다 벌 땡겼거든요. 신고하사하면 다 픽스가 되었으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도 안 하더라고. 전상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거든. 바로 개정하십니다. 바로 이런 거는.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불러갖고 막 바로 개정해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공매는 채권자가 낙찰받고 상계가 안 되더라. 자, 요 사례를 보면 됩니다. 집어서 보세요. 자, 이 33번. 매각 결정 기일. 일주일 뒤에 이제 허가할 거냐, 말 거냐,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에서는, 농지증 외에는 보통 허가하고 있어요. 거의 99% 하고 있고, 농지는 안 곳다, 이렇게 하면은 불허가 하는데, 막 경매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어요. 불허가 돼도 10% 돌려서 오면은 저한테 막 전화 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뭐, 자꾸 사례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찾아더라고, 이런 전화가 갖고 와요. 오는데, 대부분은 막 돌리고 있다. 실무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농정은 만약에 안 줘도 기적 사유가 낙찰이 아니잖아요. 현상이 그런 건데, 10% 깔랑내고, 뭐, 계약자가 우찌긋이 두드리고 사고, 묘지를 다 들려고 우짜입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막 들어봐 죽겠다. 내가 불허가 됐네. 그러면은, 뒷날 조용히 가서, 계장님, 그 좀 돌려주셔서 10% 낸 거, 이렇게 하면은, 꼬냥꼬냥 사면서 줍니다. 꼬냥꼬냥 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일주일 뒤가 아니고, 월화수 낙찰, 잔금, 수요일과 5시까지 응찰하고, 목요일을 개찰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요거 출력합니다. 매각 결정 통지서. 요거 출력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체납자가, 여기 있는 체납자가, 뭐, 뒷날, 전부 다 완제를 하고, 공매를 취소해주소, 그러면은 취소 안 됩니다. 요,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 동의서를 해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억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1억을. 이런 게 있어요. 요, 나왔나? 5억짜리인데, 2억 5천에 건강보험 500만 가지고 공매가 들어갔어요. 2억 5천에 아빠도 한테 대표시요. 근데 이제 소유자는, 헤이, 내지 행기 막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 보기엔 또 낙찰도 대표시 한 달 뒤에. 그래가지고 2억 5천에 또 팔려가지고 원료로 이 출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5억 가서 자산, 건강보험 공단 가서 500만 갖고 자산보험사 쫓아가서 내가 갖고 왔으니까 공매, 의심 취소! 취소해주소! 이란 게네. 동의서 받으래. 그러면 낙찰자가 1억 도란 게네. 5억짜리 1억, 2억 5천은 팔려버렸어. 그럼 1억 안 주무시 됩니까? 낙찰자는 화요일 날 내도 내비거든요. 그럼 내면 집안 손해지. 5억짜리 6억 하는 아파트인데. 그죠? 그러면 1억 돌아보면은 소유 체납자는 좀 깎아주이소. 이라고 7천만원. 3천만원 깎아주세요. 7천만원 주면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세금 어찌 되는가? 그 좀 애매하네. 세금 안 내도 됩니까? 그런 경우에. 아, 내야 됩니까? 네. 아, 예. 내야 된다. 오늘 세무상 오늘 하셔가지고. 자, 채무정리입니다. 34번. 채무변제. 체납세액의 정리 후 경매 취하시도 되는가? 경매도 낙찰이 되면은 낙찰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간단해요. 있으면 간단한데, 동의서를 자꾸 1억씩 돌아가니까 이게 받지를 못하면은 이 경매는, 아직 잔금 넣기 전까지는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예로, 낙찰받고, 7일 뒤에 매각 결정이 나고, 또 7일 뒤에 확정이 나고, 그로부터 또 한 30일 뒤에 이제 잔금 넣는 날이 생기는데, 경매는 시간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동의서를 안 주면은 원천적으로 건재당을 막 말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매는 무조건 동의서 필요해요. 그 제가 써놨습니다. 국세징수법 86조는 악법이다. 악법. 이거 악법입니다. 악법. 매각 결정을 한 후에 매수인이 일대인 사람이 매수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이게 아주 더러운 악법입니다. 악법이라도 뭐 법은 법이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수자의 그림 잘 해놨네, 그죠? 매각 결정이 월요일입니다. 이게 이제 공매는 월요일 봐야 돼. 월요일날 10시. 월요일날 10시를 봅니다. 10시를 보는데, 그 뒤에 매수자의 동의서. 뭐, 그 전에는 상관없죠. 월요일 10시 되기 전에는 상관없어요. 금요일까지는 상관없죠. 지금, 뭐, 금토, 목금에 이제 자산가, 건강보험 가서 500원 갖고 치료하라. 그건 간단한데, 월요일에서 치료할 거면 이제 그건 어려워요. 그거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매, 특히. 자, 치아 취소. 경매에 낙찰자의 동의서가 안 해준다. 왜냐 하니까, 보통 그런 게 많아요. 낙찰받고 놓으면은, 소유자나, 누가 막 달려 왔습니다. 아, 자꾸, 아이고, 동의서 좀 해주셔. 이랬습니다. 그럼 그때는, 좀 보고 해주면 돼요. 한 돈 천만 받고, 2천만 받고, 눈치껏 해주면 되는데, 나라, 씨, 왜 잠만, 이렇게 하고 이제, 뽑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 카드에 깡한 게 많습니다. 카드 뭐 1,000만 원 루비돈 가방 사갖고 이게 공매, 경매된 수가 많아요. 저한테 가끔 봅니다, 보면은. 아이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2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카드를 써가지고, 한 1,000만 원 써갖고 그거를 밀어놨더니, 막, 아파트가 공개네 또 2차에서 낙찰해 버렸어요. 오늘. 우짬 됩니까? 그럼 방법은, 카드 쓴 거 1,000만 원, 이자 200만 원,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그래갖고 경매 비용 또 200만 원. 그러면 뭐 한 1,500 정도 준비가 됩니까? 우짜겠습니까? 막 누구 다리를 잡더라도 빌려 와야지. 빨리 빌려. 내일은 빌려. 그럼 내일 갚습니다. 갚고 얘로 카드를 내라 큰 카드사가 주로 서울에다 가면 서울에다가 법원에 법무사 쫓아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고 청구의 소를 하고 이거 보면 있는 거 아, 여기 있네. 100% 변제를 일단 갖고 청구의 소를 하고 거기에서 또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한 일주일 걸려요. 소 제기하는 거야 만들어갖고 법무사가 밤새도록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만들어갖고 올라가면 되고 이게 법은 한 일주일 걸리니까 받아가지고 민사신청과 계좌한테 우리 차원법원에 경매됐으면 거기서 이제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돼요. 정지. 그럼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자, 이럴 시간에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하루 전에 낙찰자가 장문도라 그러면 며칠만 낼 수 있죠. 낙찰 받고 너무 좋다 그러면 15일만 낼 수 있어요. 내비면 뭐 파입니다. 자, 다시요. 경매나 공매나 잔금을 넣어버리면요 중간 과정의 모든 하자 잘못된 흠결 이게 치유가 됩니다. 잔금을 무조건 끝나버려. 게임은 끝나버려요. 그럼 그 뒤는 해봤자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써야 돼요. 빨리빨리. 취하고 싶으면은. 근데 이게 법무사들 중에서 잘 모릅니다. 요, 우리 차원법원도 앞에 법무사가 한 100명 넘게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할 수 있는 법무사가 한 두세 명 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잘 없어요. 잘 모르더라고, 내용은. 이거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쪼이는 법무사 그거 막 계속 제가 주고 있어요. 자, 공매 취소는 아까 것처럼 낙찰이 됐다. 이거 통지서를 이런 걸 출력했다 그러면은 이제 시끄러입니다. 이건 안 된다. 동의서가 없으면은 요거는 안 된다. 자, 그다음 봅니다. 자, 이런 경우 단독 주택이 5억 4천이 2억 7천에 팔려. 자, 이때 많이 낙찰했어요. 2억 8천에 내가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공매 취소 해둬라 이렇게 하면은. 1억 내라 하면 못 잡깁니까, 지금? 낙찰자가. 안 주면 왜 됩니까? 이 사람, 이 아파트에서 치고 그만 내비면 왜 됩니까? 집안 쓸죠? 그죠? 한 6억 갈게 그냥 뭐 2억 파진에 팔려가지고 빚잔치 하는 거예요. 괜히 500만 원, 건강보험이 많이 그래요. 가만 보니까. 건강보험 한 5만 넣으면 그만하면 해야 되는 공매시에 딱 해주고 막 9시 뉴스에 나옵니다. 내 5억짜리 아파트가 뭐 2억 8천에 팔려가지고 나는 막 완전 비찬지 막 엉망이 됩니다. 사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체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가망이 없다. 취소하겠다. 이거는 경매나 공매나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래요. 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에서 1억 5천 설정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채로 한 5천 했어요. 5천. 5천. 이제 상가로 치자, 상가. 근데
5천엔 이 이순이가 김해를 넣는 수가 있죠. 군부에 넣었는데 지가 은행 무시하고 지가 넣는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1억 5천 알로 떨어지면은 법원에서 진행 안 합니다. 야, 니 물 게 없네. 니가 경매했고 니가 뭐 받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 보면은 남을 가망이 없을 때는 경매를 취소하려 놨거든요. 취소하겠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뭐, 1억 6천 사겠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또 해줘요. 진행을 하면 1억 5천짜리 경매를 진행해줘요.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일주일 지내비면은 고마 취소입니다. 법원에서. 니가 내가 통지해도 무시하는구나 하고 취소해버려요. 이거는. 막 경매나 공매나 뭐 법조항 비슷합니다. 자, 37번. 대금 지급 기한. 그죠? 보통은 낙찰 받고 15일 만에. 자, 산을 낙찰 받았어. 낙찰 받고 뒷날 가본 게 금강이 맞죠. 금강이. 그러면 잔금 빨리 되겠죠? 그러면 15일째 내려가면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근데 보통 잔금은 낙찰 받고 한 35일 막 그 정도 뒤에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내도 상관없죠. 15일부터 35일 사이에 이렇게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미리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늦게 냈다. 35일 뒤에 못 냈어요. 한 보름 동안. 그러면은 12% 지연이자를 물면 됩니다. 물면 돼요. 자, 공매는 3천만 원 미만이면은 7일 이내. 3천만 원 초과되면은 30일 이내. 자, 요거 이제 뭐 어렵지 않다, 그죠? 여러 농지를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7일 이내 내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겼다 그러면요. 지정된 납부기한 이후에 최초 0일부터 10일 이내 재진을 한다. 자, 이날까지는 내도 됩니다. 그럼 요것을 여기까지 한 열흘 정도 공짜 날짜 있죠. 보너스 기간. 이때는 법원처럼 연 12% 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자, 신안에 진자할 때 보니까 요 날짜 내도록 하더라고. 공매를 자주 하시는 분은. 그럼 뭐 한 10일 정도 이자를 덜 문다 이 말이죠. 여러 이자 그것도 큽니다. 10일 동안 어느 이자를 안 줘도 된다. 구태여 농지 샀는데 이날 낼 필요 없잖아요. 이날에 꼭 낼 필요 없고 이날 정도에 내도 뭐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매각 결정 통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조항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자 크게 하나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금 납부 기한은 10월 11일인데 매각 대금 납부 최고 기한은 10월 24일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내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잔금은 요 보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요 90% 내는 거. 요게 요 날짜에 내면 됩니다. 신한은행에 가상 계좌에 넣어주면 됩니다. 막 써놨죠? 10% 내고 잔금 요거는 위에 계좌에 있으니까 내라. 이랍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늦가 낸다. 늦가 낸다면은, 이제, 재매각기일 3일 이전에 내모 하든, 막, 재매각 한 달 정도 잔금을 내라, 근데 안 냈어요. 그럼 한 달 더 봐주죠. 그래도 안 내. 그럼 다시 또, 이제, 한 달 뒤에 경매를 다시 진행합니다. 진행하여. 그럼 그때, 마이너스 3일 전까지, 마이너스 3일 이전까지 내시면 되고, 실무상으로는, 막, 내일이, 이제, 재매각, 연 12% 물고 내겠다 그러면은 또 그걸 또 한 달 참고 또 받아줍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돈만 준비되면은 받는다. 자, 물어봅니다. 그때도 또 유찰되고 그랬어. 두 달 뒤에도. 그러면 그 다다음 주 또 가면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자, 경매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아까 10일 보너스 기간 있죠? 그거는 이제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보너스인데 그날 또 넘기면은 이제 취소돼버려 공매가. 자, 잔대금을 안 냈다. 10% 내고 90% 내가 잔금 안 냈다 그러면은 10% 그러면 이거를 몰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미납한 사람이 전 매수인에 입찰이 되는가? 안 됩니다. 자, 뭐 높은 날짜 받았어요. 근데 못 냈어요. 내가 미납이 돼버렸어. 내는 게. 자, 그럴 때는 예로 2차에서 받았는데 1억짜리가 2차 8천에서 내가 8천을 받았어요. 그게 높게 받았어. 상간대. 아차 자문하고. 그럼 자꾸 이제 안 넘어 자꾸 떨어지죠. 그럼 뭐 한 4천 떨릴 때 내가 4,200에 받으면 되느냐? 4명이로.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배우자는 되고. 그죠? 미납자는 안 됩니다. 미납자는 안 되고 그
배우자는 된다. 공매는 막 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입찰해서 그냥 막 들어가면 막 되는 걸로 막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사집행부에 나와 있어요. 민사집행부에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래요. 자, 40번. 그럼 뭐 10% 그거는 배당을 배당 재단에 포함되고 공매는요 국세징수부에 전에는 우리가 이제 체납채부비인데 이게 문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국세징수비와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배분재단에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유리하도록 막 그렇게 써놨네요. 자, 배당 방법. 막 돈 주는 거. 이건 채권자들 순서대로 주사가 주는 겁니다. 자,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배당 시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냐? 당연하죠.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명도 확인서. 우리 경매에서도 이제 소액 보증금 받는다 그러면은 또 전세권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소유자는 인여금은 소유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녹으라서 본 게네. 빚 다 잔치하고도 3천 5천 받아는 경우죠. 그럼 그럴 때 소유자도 명도 확인서가 주느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허이씨 소유자가 3천 받아가면서 안 빚기고 애를 미고 명도 확인서도 안 주도 막 받아가 삐니까 애미고 뭐 이사비도 내놔라고 엉띠 뿌리고 하더라 샀습니다. 소유자는 명도 확인서 필요 없어요. 전세권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저게 순위 배당 반사도 다 필요해요. 명도 확인서 경매나 공매나 똑같습니다. 자, 매수 희망자 낙찰자는 경매 기록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복사되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항은 이게 경매 절차 처리 지침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매 절차상의 이관계인 외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은 2호가 있네요. 2호. 최고가 매수 신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 가보면은 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꾸 안 되는 쪽을 자꾸 얘기를 해요. 누구요? 낙찰자인데 그 뭐 잔금을 넣어야 복사가 되지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두들 패비서 요거를 딱 비준되면 요거 여기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이건 대법원에 가야 돼. 대법원에 얘기 가서 조사 한번 봅니다. 자, 공매도 안 되다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갖고 해주라. 경매처럼 막 복사도 해주고 좀 알아서 해주라. 7일 이전에 배분 계산서도 만들고 좀 잘 좀 고객이니까 잘 대라고 복사를 응해야 된다 해놨네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15에 283을 이제 이렇게 복사를 갔더니 낙찰을 받고요. 갔더니 경매 계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 그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경남대학원에 민사집행법 지도 교수인데 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복사해 가십시오. 고치더라고. 고수길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가면은 낙찰자 복사요? 안 됩니다. 잔금 넣으면 복사해야 될게요. 잔금 넣으면 복사해야 되지 이랍니다. 거짓말입니다. 낙찰만 되면은 요거 10% 낸 사람은 무조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사도 하고 그 유치권 신고서 그 다음에 세입자들 막 드는 거 있죠? 세입자들이 뭐 권리신고 배당 요구한 거 뭐 전세계약서 주민등록 뭐 이런 거 다 복사하면 됩니다. 돼요. 자, 45번 배당기일 통지서. 이제 잔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기일 통지가 됩니다. 특히 은행에서는 채권 계산서를 배당기일까지 연체자가 얼마입니다. 그거 이제 다시 답을 줍니다. 요거는 뭐 경매나 구매 똑같아요. 배당기일 이전에 배당표와 열람되느냐? 마이너스 3일 전에 배당표와 열람이죠. 공매는 7일 전에 미리. 그래서 미리 받을 사람은 가서 조사하는 게 좋아요. 받는가 안 받는가, 내가 소액보증은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가 빠지는가 보고 꼭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일날 받으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뭐 알아야 물어보지, 질문하지. 뭐 배당이 또 손두고 하는데 판사님 앞에 서서 내용을 알아야 이리 질문을 할 건데 배당이 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보고 열람을 해보고 아 내하고 생각이 똑같구나 그러면 문제 없죠. 틀리면은 이제 저한테나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원인을 파악해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가끔 법원에서 틀린 경우 많이 있어요. 실무라도 하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 틀린 경우가 가끔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모르고 나 너무 아는 거죠. 그죠? 모르고 나 너무 압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구독 시에 예상 배당표가 경매는 있는데 공매는 없어요. 공매는 없어요. 그래서 공매가 좀 어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배당 순위는 있죠? 우리 경매는 똑같습니다. 공매는 똑같은데요. 경매 비용 1 안 하죠. 원래는 이게 집행비용. 집행비용. 집행비용이 0순위. 그 얘기죠. 집행비용이 0순위고 경매 신청한 사람 미리 예로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300만 넣어야 돼. 넣고 일단 추가 감정도 해야 되고 막 비용이 드니까 먼저 하고 잔금이 이제 배당할 때는 0순위로 받아 합니다. 그럼 1순위가 뭐냐? 이게 최우수 면제 있죠. 소액 보증금, 3년치 퇴직금, 3년치 월급. 아, 요거. 그다음에 이제 주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국세, 국세에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이건 내가 당해세인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건 당해세인데 이건 금액이 안 커요. 그렇게 안 크니까 일단 잊어버리고 중요한 거는 국세더라고. 국세 부가가치세 특히 양도소득세, 부가세, 국세가 특히 세무서 교부청구를 제일 급을 내야 돼. 금액이 보통 1, 2, 3억씩 막 티높이니까 골치 그게 이제 은행. 은행이 결국은 4순위입니다. 은행이 어디 앞에 있노? 여기 있네. 3순위.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은행입니다. 은행. 재단권 그런 게 은행이고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선순위는 은행보다 빠르고 구순위는 은행보다 늦고 그죠? 임차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은행보다 앞서가 먼저 받아가는 선순위 임차인도 있고 늦게 가면서 못 받아가는 임차인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다우주택. 자, 그래서 이제 자, 요 표는요 언제 필요하냐? 토지 낙찰 받는다. 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토지 필요 없어요. 자, 후순위 임차인이 뭐 다가구에 10명 있더라. 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때는 소액 보증금만 뭐 예상 배당 부분 있으니까 보면 되고. 신경 쓰세요. 언제 보느냐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인수다. 2억이 인수다. 그럼 뭐 볼 필요 없어요. 아, 2억 막 아, 무조건 2억은 안고 사는 거니까 5억짜리다 그러면 2억이 있다 그러면 나는 2억을 낮춰 가지고 뭐 2.5억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얘는 5억짜리 선수는 4억이 있어요. 그러면 5천을 받으면 됩니다. 인수가 되면은. 자, 근데 4억짜리가 전입도 빠르고 확정도 빠르고 은행보다 빨라요. 뭐든 다 본게네. 그럼 그 4억 받아왔냐? 그건 아니다만. 그거는 이제 국세 이게 특히 최우선 변제 인마들이 이제 은행보다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간다. 군분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조심해. 인마. 그냥 결론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만 선순위 임차인이 무슨 경우요? 배당 요구한 경우만 그죠? 요 표는 자 제가 쓸게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본다. 고민해 본다.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4순위가 이제 은행하고 뭐 확정일자부 임차인은요, 확정일자 임차인은 전입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거, 늦은 날짜 기준입니다. 늦은 날짜, 늦은 날짜 기준이다. 기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입 확정 중에서 뭐라고요? 빠른 날짜? 늦은 날짜. 둘 중에 따져가지고 늦은 날짜하고 근저당 설정일자하고 싸움 시키는 겁니다. 지하고 빠르면은 선배당 되는 거고 늦으면은 은행 가져가고 뒤에 쳐지는데 늦으면은 은행보다 늦으면은 거의 99% 못 받아갑니다. 거의 받기 힘들어요. 90%는 못 받아. 근데 5순위부터 쭉 있는 이거는 제가 막 꺼놨죠. 이거는 거의 뭐 받아갈 확률이 진짜 빈약합니다. 빈약해요. 10개부터 뭐 배당비 놓으면 1개 정도 오대 뭐 조금 남아갖고 가져간다. 막 특히 가압류권자 이런 사람들. 가압류권자는 대부분 못 받아. 대부분. 좀 희박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는 요런 배당표가 만들어집니다. 배당표. 자, 공매는 뭡니까? 공매는. 공매는 배분 계산서라. 자, 봅니다. 자, 어떻게 생기는가? 생기는 봅니다. 공매는 뭐라고요? 제목이. 배분 계산서. 배분 계산서. 자, 이래가지고, 이제 채권자가 뭐 이렇게 쭉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군번은 배분 순위는 소액보증금 세 사람 주고 그 다음에 뭐 당해지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축입해서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체납 지분입니다. 체납 지분비. 자 여기다가 요거를 꽃 붙이고요.
국세 징수비 이렇게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세 징수비로 이번에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막 그렇게 또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채권 배당 49번. 일반 채권은 일단은 배당률 종결까지 주로 이런 거 있죠. 판결문 가했다. 1억짜리 집 차용금 요소 받아가지고 내가 소송해서 받아남겼죠. 경매 들어갔으니까, 전마저 아파트 경매 들어갔으니까 내가 신청합니다. 배당 요구 하는 거는 맞는데, 거의 90%는 못 받는다 봐야 됩니다. 못 받는다. 자, 이런 게 있어요. 공장에 30자리 공장인데 설정이 많이 돼야 되죠. 그런데 내가 경매를 수업 듣다 보니까, 아이고, 사장이라는 몸이 똑 점심을 사네. 갈비도 사고, 뭐, 경매 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뭐, 그냥 돈도 못 깨내면 많은 것 같아요. 아이, 본격에 막, 뭐, 차도, 뭐, 벤츠, 뭐, 말바 타고 다니고, 뭐, 사면서, 뭐, 갈비도 사주고, 수원 형들 막, 사면서, 그냥, 뭐, 행사만 치고, 지가 돈 내비고, 살기네. 그러면서, 어디 여성 수강생이 돈 있는 거 냄새 맡았어. 2억만 좀 빌려줘라. 한 달 있으면 바로 지금 막 돈이 들어오니까, 이라고, 빌려줘. 여성들이 좀 잘 꼬여. 자, 반수가 뭐 받을까? 거의 95% 못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세번 깨네, 뭐, 애놈 똥으로, 당장 구독해가지고, 개미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은행도 뭐, 못 봤습니다. 임금 채권자는 제일 은행보다 더 빠르죠. 분분히. 그래서 3년치 퇴직금, 3개월 월급은 은행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은행도 좀 가져가고, 뒤에 가압류를 2억을 해놔봤자, 가압류인 사람이 5명이야. 2억짜리, 뭐, 5억짜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행도 못 받았는데, 뒤에 주소 사람은 전부 다 깡됩니다. 그래, 나한테 왔더라. 가압류 왔더라. 아이고, 언니야. 가압류 하면 많아, 그거. 뻔할 뻔짠데. 괜히 가압류 비용만 50만원 날라가지. 그돈 갖고 막 가서 저녁에 술 한잔 못 빌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돈 거래는 하면 안 좋습니다. 알겠어요? 돈 거래. 자, 부동산. 세 명이서 공동투자, 공탁이 됐어. 아이, 형님이 해놓으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입니다. 첫째로. 자, 형님이 명의를 해놨더니 형님이 담보제피 묻고 팔아먹 비서 횡령죄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법을 어겨서 3분의 1씩 지분으로 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기립찰표에 공동입찰자 목록 뭐 신고서 해가지고 내가 3분의 1씩 내 이름이 들어갔다. 그건 상관없어요. 없는데 형님 명의로 전체를 해놨다가 나중에 형님이 막 담보제피 묻고 전체 나 묻고 막 어디 가서 도망가 삐고 막 팔아먹고 아이고 나 막 모르겠다 하고 막 카무대가 앞에서 그러면은 자 그거는 깡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공투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법인에다가 뭐 법인에서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는 일합니다. 1억 가지고 너 공동투자나 아파트 사고 돈 벌어줄게 합니다. 또 벌어줘. 그래갖고 한 3천 5천 원 깨네 뭐 한 500씩 1천만 원 한 달 만에 돌려줘. 거의 괜찮네. 그, 딱 본께는 알죠? 아, 전마는 2억까지 놉니다. 그럼 2억 내라. 이거, 막, 딱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우리가 요거 딱, 공동체 갖고 요거 이제, 요거, 그닥 한 7억 모아자. 그럼, 어디 합니까? 7억 모아가 이제, 하나 나오면. 그만, 막, 중국 갚이는 거죠. 예? 그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투자의 제일 맹점은, 3분의 1씩 지 명의로 들어가면 됩니다.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쉽지 않으니까, 이제. 한 사람 명의로 법인이라 하는 것은 책상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뻥 터지면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짠놈합니다. 배당이 소액 보증 안 줘. 그럼 손 들고 판사님 내와 2천만 원 소액 보증 안 줍니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알았다 그러면 소송해라. 그러면 배당이 소를 신청을 하고 증명서를 제출한다. 경매계장한테 증명서를 경매계장한테 7일 이내에 제출됩니다. 안 하면은 8일째 은행에서 받아갑니다. 그럼 땡돼요. 자, 공매도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배분에 대한 이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겨갖고 이제 그 자리에서 꽁짝꽁짝 나마 이의 딱 보고 하면 됩니다. 막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있는데 잊어버리고요. 일단은 경매나 공매나 경매는 경매 법정에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그 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죠? 말로 하면 돼요. 말로 하면 양식 줍니다. 그거 써갖고 딱 신청하면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요거는 대출을 받는 데는 전부 다 그 은행에 전속 법무사에서요. 그러면 거기다 맺게 되고,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농민에서 받았다. 그러면 지가 하시면 돼요. 경매 같은 경우에.
하시면 되고, 경납잔금 대출이 되는 거는 법무사를 그 은행에도 법무사한테 맡깁니다. 전속. 왜냐 그러면은 선수표를 2억 3억 50 오늘 떼주거든. 9시 돼서 떼주니까 아무나 안 줍니다. 여러분 아는 법무사 요 해도라 하면 안 해줘요. 저 법무사 씨 5억 주는데 인부 나라 돈 잡기 오시고 은행 지인장들이. 그래서 딱 전속한 법무사 외에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이 자산관리공사의 서류를 이렇게 가차라 합니다. 이런 서류를 가차고 가면은 여직원이 잘 해줘요. 뭐 10원 남았습니다. 이 서류만 제출해주면, 아, 법원도 맞아요. 법원도 이렇게 제출해주면 돼요. 되는데, 대출 받는 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공매는, 뭐, 공매도 맞아요. 대출 받는 건 안 되겠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서류를 갖추면은, 경매나 공매나, 경매장 준다든지, 자산공사 여직원 준다든지 하면 다 됩니다. 이젠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농지정이자 문제죠. 농지 같은데, 불법 건축물 있으면은 골치 아프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토지 그려가고요. 이 허가 필요 없습니다. 시를 그려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뭐 이런 허가 절차가 필요 없어요. 변공매는 그냥 나치받았습니다. 특히 압류산 이런 거는 거의 자 인도명령.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점유 권은 없는 모든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나가야 돼요. 선순이 아니고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은행보다 뒤에 주셨다 무조건 인도명령 됩니다. 자, 공매는 인도명령이 제일 어려워요, 공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도 책임은 매수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니까 명도 소송해야 돼. 그래서 이랍니다. 옛날 상가나 처박함 가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그 하나, 세 개 중에 하나가 공인사무실이야. 자, 우리 공매나 처받았는데, 비교시겠어요? 그랬더니, 저게 낙찰자니,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는 거 잘 아시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비를 많이 줘야 나가지 소송을 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경매는 인도명령하고 일주일만 나오거든요. 판결문이, 결정문이 나오는데 공매는 한 4, 5개월 걸려요. 그럼 못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아이고 200만원, 300만원 줄 거를 뭐 500만원 줄 겁니다. 들어봐서.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도명령 제도 없는 이 제일 단점. 이 공매 단점, 공매의 최고 단점, 그죠? 공매의 최고 단점이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리철. 자,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매수시정 대리가 가능합니다. 경공매 되고, 얼마 전에 판례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 공매에서 우리가 매수시정 대리하면 보통 그래요. 권리분석 상담수수료 얼마죠? 이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1등 데모 얼마입니까? 감정가 1%. 얘도 10억 것뜨면 1000만원 이만입니다. 떨어지면 해찰되면은 요건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만원. 자 이렇습니다. 근데 공매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 비싸. 얘로 뭐 1이 좌측을 치면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한 8000만원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싸게 붙었어요. 그래갖고 대법원에서, 야, 7천만 원은 무효다. 그럼 내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공매도 경매랑 똑같습니다. 이 수수료 체계는. 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1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1번은.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밑에 그 감정가 1% 50만 원, 이거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이건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제 증수도 줘야 되고 그런 이제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법원에 등록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4일간 교육받고 그 제가 강의를 16년간 했어요. 4일간 교육받는 강의를 제가 막 매년 막 몇 번씩 일하고 옛날에 처음에 오픈할 때는 이게 사람이 막 100명씩 왔어요. 그런데 돈이 잘 안 되는가 지금은 인원이 별로 없어요. 자 공동유착 가능합니다. 부부간에 아파트 사겠다 가능해요. 그럼 기립찰표 말고 공동입찰 신고서 이건 법원에 있습니다. 법정에 추가로 두 개 더 내야 되고 그 다음 공매는 만약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날 인터넷 입찰하고 수요일날 저녁까지 여기 있죠. 수요일 저녁 제가 18시간 10주시 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늦가 도착하니까 제가 10주시 했는데 지각하니까 지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영업시간까지 가서, 아, 그 아파트 김순자 4명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저씨하고 공동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하고,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요 보면 양식이 있는데, 저도 한번 실수했어요. 두 번째 입찰서를 인터넷에 딱 들어가는데, 요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랑. 그냥 요 콕 찍어봤다고 이게. 이게 있는지 모르고. 찍을 때 잘 찍어야 돼요. 공동 입찰할 때는. 자, 다시요. 온비드 가서 입찰하죠. 1번, 2번, 3단계 있어요. 그럼 2번 단계에서 이제 뭐 10% 내고 이런 걸 막 찍는데, 입찰 방법에 요 찍으면 큰일 납니다. 오른쪽에 뭐 있죠? 공동 입찰 그 있죠? 요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이래 안 찍어가지고 요 찍어가지고 공동을 한번 못한 적이 있어요. 자, 그거 조심해야 된다.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예로 10% 내면 됩니다. 자기 떨어진 금액에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를 내면 된다. 자, 57번 중요한 사항 뭐 농지역 내라 이런 건 아까 쓰면 되겠네요. 자, 58번입니다. 권리 분석 공매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그러면 예상 배당이 없으니까. 자, 대출. 대출은 경매나 공매나 대출은 잘 됩니다. 잘 돼요. 똑같아. 법인을 하나 개인 받아라. 지금 보니까 뭐 되는 데는 다 지장이 없어요. 자, 법원에 법정 가서 경매 고수 20년 했대요. 자, 공매는 안 합니까? 안 한대. 왜 안 했더니 공매는 대출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제가 신한 집매할 때 한 80건 취급했어요. 공매 대출. 공매 대출 된다 안 된다? 잘 됩니다. 법인을 받아나 개인을 받아나 막 고놈 비슷하게 됩니다. 신설 법인도 대출이 되고 있는데 그건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은 대출을 증가하는 시대입니까? 줄인 시기입니까? 지금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에는 아파트 한번 대출을요. 내가 5개 받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는 신한, 하나는 국민은 막 이리 가도 다 해줬습니다. 저거 알아요. 하, 이 친구 아파트 한번 대출을 한 100건 있네 하면서도 나갑니다. 지금은 빌만해 말이죠. 아파트 뭐 아예 뭐 가계부채가 세계 탑이니까 증가 속도도 없고 뭐 지금 뭐 GDP 뭐 110% 가계부채가 올라와 비거라니까. 옛날 우리 IMF 때는 기업부채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은 가계부채가 지금 터질 수 있는 이런 위험지기에 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랭킹 1위, 드럼군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가계부채 1위, 오징어 게임 1위. 그래갖고 이제 대출을 아파트도 지금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에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민감해야 됩니다. 조금 알아볼 때 알아보고 탈출구를 딱 해놓고 나와야지 그냥 들렁했다 큰일 납니다. 자, 공동입찰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수요일까지 신청하라 공매는 했죠. 경매는 법정에서 그죠? 공동입찰 법정에서 추가 서류 두 개. 아까 공동입찰 신고사 목록 있다죠? 서류 두 개. 두 개 양식이 있습니다. 두 개. 추가. 자, 입찰 방법. 우리 경매는 보통은 신분증, 도장, 10% 자격수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본인이 갈 때는 가져오면 되고 특히 도장은 잡혀야 돼요. 그 신분증 갖고 딱 하면 그거는 끝납니다. 그날. 자, 개인 회원 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법령 공인 사점 등록하고 참가한다. 그죠? 가상계좌 입금도 시켜야 되는데 요거를 다 하시라. 제가 선배 몇번 했어요. 잘 모르면은 자녀들한테 부탁해서 하세요. 근데 이게 잘 하다가 안 되면은 1588-531 전화하면 됩니다. 자산관리공사. 요 전화하면은 원격 지원. 원격 지원 잘해줍니다. 아이고, 뭐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원격 지원해갖고 막 달달달달 해줍니다. 그 여성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앉아가지고. 아이고, 공인인증 등록한테 뭐가 안 됩니다. 근데 공인인증은 일단은 인터넷 뱅킹이 돼야 돼. 은행 가서. 그죠? 인터넷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입니다. 자, 매각기한은 법원이고 자산관리공사고 복수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그죠? 한 사건에 한 사건 농지를 낙찰하는데 4명이로 1억 2천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런 거 안 됩니다. 요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공매는 뭐 다시 들어 민화변사 다시 들어도 되고 뭐 지가 두 개 세 개 들어도 그거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배당금의 공탁. 그죠? 배분기일에 축소하지 않은 사람 배당금은 공탁을 하겠다.
예로 은행인데 신한은행 직원이 바빠서 그날 참석이 안 됐어요. 1억 배당이 되는데 그럼 공탁을 해버립니다. 법원에. 그럼 그건 뒤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험도 마찬가지. 그날 만약에 뭐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갔다. 서로 집주인하고 명도가 뭐지 안 돼갖고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채무인수. 요거는 뭐 주로 엔페로 사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크게 뭐 몰라도 안 되겠나 싶어요. 자, 기를 좀 받아야겠다. 기를 어디 받느냐? 온비너 활용무기.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거 어디 있습니까? 온비너 가면 제일 밑에 니은자. 오른쪽에 있다겠죠? 니은자 하고 제일 오른쪽에. 온비너 가서. 자, 하다가 잘 모른다. 그러면 김회장한테 하면 돼. 김회장한테. 온비너는 어디에 전화한다고? 여기 있네. 158853. 이거 전화하면 됩니다. 모든 거. 자꾸 오냐면 전화하지 말고, 오냐님은 바꾸다. 오냐님이 막, 내일 모레 또 강의해야 되는데, 30페이지를 오늘 하고 내일 밤을 쉬어야 됩니다. 내일 또 6시까지 들러주야 그래도 수강생들이 미리 프린트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질문도 막 하루 이틀 걸려서 하는 사람이지. 너무 좀 심하게 좀 양심에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막, 교재 좀 찾아보면 되지, 찾아보도 안 하고, 막. 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서. 강남에 아파트 한테 받았어요. 자금조달 계획서 필요하다 안 하다. 경매로. 필요 없다. 경공매. 쓰라는. 경매는 실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도 실거주 없고 토지거래 허가 안 받는다. 이런 겁니다. 아주 좋아요. 자, 동의무근이 경공매 경합할 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 그죠? 후순위 임차인 있을 때는 배당 문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자, 임차인이 후순위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로 21에 670 하나 봅니다. 봅시다. 자, 이런 거는 그냥 꼭 눌러가지고, 그죠? 소유자는 뭐 소유자가. 진따짱화, 방진관. 그죠? 진땅의 짱화, 진땅의 짱화. 아, 중국 이민고아구인 방진관. 아, 양반이고. 자, 이렇게 옵스테에 사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있더라 할 때는 항시 1번을 찾습니다. 소유자 다음에 1번을 찾아가지고, 요게 날짜보다 늦다 빠르다. 늦죠? 그러면은, 막, 벨 문제가 없다. 10명이든 5명. 그때는 예상 배당표만 눌려가지고 밑에 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이고, 먼저 받아가시네. 그럼 마음속으로 다 받아가네. 1000만 원 받아가네. 그러면은, 명도비가 10원도 안 들고, 이게 제로네. 그러면은, 아이고, 2,300원 내놔야 되겠네. 느낌 됩니다. 오케이? 됐죠? 부수님 차이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인천에, 이 뭐고? 똑같은 거네. 그죠? 똑같은 거 맞죠? 경매, 공매.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공매는 이렇습니다. 공매는, 제가 얘기했죠? 전입일자하고, 압류일자하고 싸움식이라. 압류 제일 빠른 사람하고. 그러면 여기 빠르고 늦죠? 후순위죠?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마라. 자, 이해가죠? 아시겠어요? 토지 신경 쓰지 마라. 구순이 신경 쓰지 마라. 자, 했어요. 공매는. 자, 넘어갑니다. 그러나 선순 임차인 경우는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 골치 아프다. 그죠? 골치 아프다. 정말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자, 공매 봅니다. 부산 옵스텔. 이게 지금 옵스텔이 이거 많이 떨어졌네. 40%. 그죠? 부산 그것도 해운대고. 좋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경매도 본 게 똑같죠? 902호, 똑같네. 그럼 뭐, 경매부터 봅시다. 간단하니까. 자, 경매 보면요, 전입이 있고, 뭐, 우인쟁이가 전입이 2018년 5월달이고, 압류 설정일자는 2018년도고, 이게 있네. 자,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죠? 없죠? 자,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1순위가 배분 요구를 안 하고 잔고가 지금 제로입니다. 이게, 이거를 말소 기준 거를 봐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본다는 사람이죠.
제 같은 경우는 안 봅니다. 이거를 아예 무시합니다. 설정했는데 잔고가 제로이고 배분 요구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조금 크게 얘기하면은 근저당권의 유용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유용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뭐 지어 안 해서 아닌 거지 요거를 말 속이는 걸 봐야 된다. 정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매는 조금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정답을 못 주겠어요. 뭐라고 이걸 말 속이는 걸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될지. 자, 내용은 아시겠죠? 1번인데 이게 잔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사람이 2018년도인데 이는 9월달이고 그죠? 8월달이고 9월달이고 그 다음에 9월 23일이고 그럼 요거를 8월 21일이가 임차 날짜 5월달이 되죠? 5월달 전입이 5월달입니다. 5월달이면은 일단 빠르네. 이거 해도 빠르다, 그죠? 이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빠릅니다. 요 1억 9천이. 자, 20에 106126. 그냥 경매는 간단하죠? 오, 해운대야. 멋이 나왔네. 그죠? 해운대에 반여동에 오피스텔이 전용 17평인데, 뭐, 잘생겼네. 그죠? 잘생겨가지고 오피스텔이 해운대에. 아, 2억 6천에 8천이 많이 떨어졌구나.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 여사가, 우민정 씨가 건재당보다도, 이거는 쓰놨죠? 마중이 느끼다. 쓰놨죠? 그죠? 쓰놨는데, 그럼, 요거보다 늦다 빠르다. 9월 20일. 5월달 빠르죠? 요것도 빠르네. 배당 잘했네. 1억 9천. 받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킬레스 건 아닙니까? 이게. 이 세무서가 또 장난치면은 골치 아프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매는 경매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요 임차인이 지금 경매 놓고 난리네. 난리인데 자, 이 친구는 군번은 2019년 9월이지만은 여기는 요거죠. 그럼 경매는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자, 잘 봅니다.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떼고 요까지고 세무서가 지금 앞에 딱 가있죠. 그럼 이게 만약에 1억이다 하면 이거 다가 제로 대비죠. 그 제로가 되면 우민정이는 여기 제로 대비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1억 9천 인수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해운대 세무서장님이 얼마를 지금 날짜를 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 아까 이건 없디까? 해운대 세무서장이 뭐 나왔나? 여기 있네. 해운대 세무서장이 압류일자는 늦지만 이게 빠른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6억. 와이구야, 막 6억 되네, 6억. 그죠? 6억 되죠? 우리 생활단위 금액 6억이 튀나. 그러면은, 요거는 100% 인수입니다. 구독선에 아까 이게 배당해놓은 거 있죠? 이거는 안 맞아. 이거는 이제, 세무서를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모르니까 1억 9천인데 쭉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번에 팔리면, 잘 보세요. 요거 가지고, 일 받아가기 때문에, 좀 작다. 인수가 요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1억 9천에서 빼기라니까 여기다 이 말하면 지금 틀리죠? 틀렸습니다. 이게 벌써 아까 6억 되니 6억이나 뭐 됐잖아. 지금 해운대 세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로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1억 9천이 인수다. 1억 9천. 그래서 법원도 공매처럼 이게 내용을 풀 공개를 하면은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원장님 빨리 법무장은 돼야 되겠죠. 공개를 하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예상배당표를 법원이나 자사관용사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자, 예상배당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급여에서 안 해준 거라. 그걸 원장님이 자꾸 이러는 게 힘들다. 예상배당표를.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럼 요거는 낙찰 1억 9천이 완전 100% 인수니까 얼마 받아야 되면 2억 6천이니까. 한 5천에 받으면은 2억 4천? 그죠? 한 4천 정도 받으면 2억 3천이다, 그죠? 한 3, 4천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요거. 이 앞에 있는 거 요거를 그냥 제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이게 제로가 아닌 경우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정부 랭킹 50이 이제 마지막 같다. 랭킹 50 어디 찾습니까, 정부? 법원에 가서, 여기 가서, 다수 관심 문건에 가서, 전체에서 검수하니까 50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3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차고, 하나는 주택이고, 하나는 차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나오죠, 이거? 경매가 15,000건입니다. 자, 검색을 좀 하나 했더니, 15,000건을 한 달 동안 보고 있어. 예? 그래, 뭐, 착했어요. 일단은, 급한 대로, 어쩌면 됩니까? 15,000건. 들어 가서 잡니까? 구독시험 가서, 뭐, 구독시험 가도 상관없죠? 경매에서 이름 눌려보니까, 검색을 좀 하라 했더니, 아, 지금 많이 줄었네, 10,000건. 이게 아마 저금리로,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거의 20,000건 했거든요. 20,000건인데, 많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금리 양이 크다. 지금 금리는 또 뭐, 내일 모레 뭐, 오른다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지금 10,000건인데, 저는 이랍니다. 웃잖아, 그러면은, 법원 바로 하기. 일단 대법원에 가요. 대법원에, 대법원에 요 하면, 요 말고, 대법원에 가가지고, 두 번째에 여섯 번째. 뭡니까, 이거? 두 번째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요. 됐죠? 자, 두 번째에, 여섯 번째. 자, 눌리면은, 다수 관심 물건. 자, 거기서 전체에서 점을 찍으면은, 이제 전국이 나오는 거. 법원 소재지를 넣으면은, 요 본 깨네. 50건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있죠? 관심 도매 사람이, 이게 1등, 2등, 막 이렇습니다. 막 써놨는데, 지금 차가 나왔어요. BMW, 양평의 주택, 그 다음에 또 차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얘도 주택이다, 그러면요. 양평의 주택,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자, 그래서, 구독션 가서 본다. 자, 요거 사면 어떻겠어요, 이거? BMW, 2019년식. 5,000만 원입니다. 아, 우리 꼬마 하더라고. 아빠, BMW 그러면 안 되고, 뱀뱀. 독일 말로. 독일 가서 BMW 그러면 뭐 하던데요? 뱀뱀, 뭐, 뱀뱀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나왔어요, 2019년식. 그 다음에 주택이 있고, 대강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는? 이 벤츠네. 벤츠 E 220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3등이에요. 자, 주택 한번 봅시다. 20에 3568. 그냥 대부분에서는 좀 어려워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집이 아주 좋아요. 요거 저기 전원주택 사실 분은 요거 사면 좋겠네요. 우리 서울 사람들이 양평이 뭐 좋아합니다. 땅도 막 적당하고, 금액도 지금 70% 깨네, 막 적당하게 이제 떨어지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집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자, 땅도 그래요. 땅도, 이게 길이고, 이리 들어오면 됩니다. 이 집이에요. 이 집이고, 아마 동네도 전부 다 분양해가지고, 아마 그 좀 여인 사람들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좋아야 돼요. 이 아무도 안 살고, 저 혼자만 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쭉 들어오면 이제 여기고 본게 집이 동네가 이리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좋다. 6억 5천인데 4억 6천이다. 그럼 요거를 한 3억에 사가지고 임차도 없죠? 임차도 없고 빚만 짜들면 많습니다. 8억이고. 그럼 요거를 이제 얘로 다음에 한 3억 5천이나 사가지고 주택연금에 6억 7억에 받고 사시면서 하면 좋다. 자, 그래서 구독션 가서 본다. 전국 랭킹 50위. 자, 공매는 온비드 가서 부동산 가서 테마 가면은 20개 나와요. 20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완충 녹지가 뭡니까? 완충 녹지. 이 무슨 말이에요? 완충 녹지. 자, 공매 보자. 2021-07. 자, 한번 우리 대학원생이 부동산을 중개업소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지회장도 하시는 분인데 낙찰 받으러 간대. 경매. 그래 내가 보니까 완충 녹지라. 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물어보자. 완충 녹지 나서 받는데요. 아, 막 눈물 나 눈물 나게. 응? 완충 녹지를 함안에 있는 완충 녹지를 낙찰 받는다. 근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를? 뭐 번호 틀렸나?
아, 이건 1이구나.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보입니까? 아, 실력 좋네. 자, 봅시다. 이거를 받으러 간대요. 그래서 내가, 하, 중개업소 하는 소장이 아니면은 또 암소를 안 해요, 내가. 땅을 또 전문도 하고 하면서, 또, 뭐, 하포 지회장 샀고 이런 지회장을 하면서, 이제 또, 그냥 내가 놀래가지고, 한번 이것도 봅니다. 이것도 지금 1등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온비드 가서, 온비드 가서, 아까 되겠죠? 온비드 가서, 테마 가서, 눌리면은 전국 20개 나오죠? 20개 나오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1등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1등인데, 이게 도이 되는가, 블락하면은, 경매죠? 자, 요건, 아니다. 공매. 완충 녹지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자, 평택에 있는 밭전입니다. 50평. 자,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1등이라고 지금 이렇게 막 니도 넣어줬다 해놨는데, 딱 보니까, 뭐, 보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잘 보입니까, 이게? 일단 보자. 요, 뭐, 파란 거 보이죠? 이 뭡니까, 이거? 떠났죠? 뚜루루루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이까지 가죠? 이까지 가죠? 9번 앞까지 가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 이렇게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안 되죠? 자, 이겁니다. 우리 학원 옆에 뚜루루루 여기 인도 있죠, 이거? 여기 완충 녹지입니다. 이리 길이 통과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자, 그래서 전자 지도를 보고 스카이뷰를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리 보는데, 뭐, 보기는 좋게 보여요. 그냥, 어유 괜찮겠던 게, 전자 지적도를 또 봅니다. 보고, 위성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는데. 자, 여기 있네. 자, 이거 뭐, 보입니까, 이거? 보이죠? 또르르 봅니다. 또르르 보면은, 이놈의 선이, 요까지 물리죠, 지금? 이게 맹지입니다, 맹지. 완전 맹지입니다. 아니, 경매목표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경매가 나옵니까? 아니, 공매입니다, 공매. 아, 공매예요? 예. 공매라도 좋죠. 하여튼. 아니, 녹지가 아니고 완전 녹지에 걸려가 아니고 맹지라는 거지. 그렇죠. 완전 맹지가 되는 거지, 뭐. 맹지가 되는 거지, 맹지가. 자, 그러면은, 우리 하원 보세요. 왼쪽에 인도 보도 있죠? 드로로 있죠, 이거? 이게 완충 녹지입니다. 그럼 옆에 이제 국밥집에서 이리 통행 안 돼요. 물론 1위인데, 1위는. 되는데, 길이 되는데,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요게, 이건 별로, 이 길이 아까 완충녹지, 완충녹지. 알겠죠? 요게 있습니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지보고 해야 되겠다. 이거 상관없죠? 좋죠? 이건 완충녹지 안 나와있네. 짓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시면은 될 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71개를 오늘 마쳤습니다. 마쳤고, 딱 고생하셨고요.